오늘 좀 어려웠다. 네. 채경이가 잘해가지고. 조준이형 조준은 구별법 모르는데. 아 오랜만에 뵙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잠시만요. 이쪽으로 지금 조준호 조준이. 오 예. 아 맞췄다. 오랜만에 또 역시. 예 예. 잘 계시죠? 예 그럼요. 어 예. 어 이제 알겠네. 네, 오 어떻게 또 바로 아세요? 저번에 진짜 몰랐거든. 어떻게 또 바로 딱 알았대? 아니 이거 내 이거 나올 줄 알았어 진짜로. 응? 여기서 얘기할 줄 알았어. 채파탕 하면서 이게 사진을 갑자기 찍으시는 거예요. 앞에 있길래 제가요? 막 이러면서 찍었어요 일단. 들어가면서 배텐에서 이거 무조건 얘기하겠구나. 뭐야 이게? 이 채파탕에 이제 한번 나갔는데 그때 그걸 찍으시더라고요 앞에서. 누가 찍었는데? 그냥 거기 작가? 아니 거기 그냥 뭐 사진 촬영하시는 분, 뭐 영상 찍으시는 분 이렇게 계시던데. 아. 네. 아이고 시원하다. PT 했더니 죽겠네. 오, 저도 오늘 또 운동도 하고 왔죠. 주 3회? 요즘 PT? 2회, 2회. 2회. 아, PT 힘들어. 1시간 하세요, 1시간? 1시간 하고 30분 유산소까지? 유산소 하고. 우와. 어, 다음 주가 두 번. 다음 주가 다음 주까지가 딱 여유 있는. 세 번째 주부터 또 힘들다. 1년 만에 여유 있는 휴가 가야 돼. 나 휴가 가도 되니? 네. 언제 여름 휴가 가세요? 언제 가지? 아, 저 카타르 때 저 아니 아시안컵 때 좀 쉬셨잖아요. 가면 가세요. 맞긴 해. 그러니까 출장 가면 오히려 좀 오히려 편한데 한국에 있는 것보다. 여기서 날씨가 너무 파리 좋아서. 휴가 전에 개인 휴가를 좀 가야지. 그렇네. 네, 다녀오세요. 파리 빡세겠다. 안식년 하고 넉살에 한 1년 지나갈까? 제가요? 이걸요? 죽고 말아요 저는. 왜? 세 번만 오면 돼. 예전에 그 라디오 얘기 많이 있었는데 근데 이게 너무 힘들 것 같은 거예요. 아예 말 못하잖아요. 술사들은 보통 말리지. 그래서 옛날에 저기 몇 명 하는 걸 봤었는데 너무 힘들어 보여서. 근데 음악을 하는 사람들 힙합이나 이제 가수들은 DJ를 하는 게 여전히 엘리트가 큰 것 같아. 아, 그런가? 뭐야, 왜, 그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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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14일 일요일 오프닝입니다. 1. 숙보. 독감도 같이 걸리고 서로 꿈도 꿔주는 조준호, 조준현, 유도 쌍둥이 형제 예능 섭외 1순위. 못 참고 애플워치를 샀습니다. 응? 또 샀구나. 근데 요즘 애플워치 같은 거 사면은 보통 절반 정도는 충전돼 있지 않나? 바로 켜. 저는 바로 켰는데 방전됐어. 오래된 거 좋네. 재고가 쌓여있어.
안녕하세요. 2024년 4월 14일 일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브라운 아이드 소울 똑같다면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독감도 같이 걸리고 서로 꿈도 꿔주는 조준호, 조준현, 유도 쌍둥이 형제 예능섭의 1순위였습니다. 요즘 TV, 땡튜브 틀면 나오는 분들이 바로 조브라더스, 조준호, 조준현 쌍둥이 형제입니다. 선출 방송인 중에 요즘 가장 핫한 두 분인데요. 뭐 각자 방송 활동하기도 하지만 일단 이 둘은 같이 나와야 시너지가 있습니다. 최근에 본인들을 주인공으로 한 땡튜브 콘텐츠 조둥이 보고서도 하고 청소광, 강심장 vs, 이경규 땡튜브, 미스터 로또, 김동현 땡튜브, 아침마당까지 안 나온 데가 없을 정도로 잘 나갑니다. 가장 보고 싶은 건 이분들이 나는 솔로 쌍둥이 편에 나오는 거 아닐까라고 이야기도 하던데 둘 다 근데 굉장히 사랑꾼이지만 솔로입니다. 오늘 배텐 아군의 입장에서 반겨주시길 바라고요. 자 오늘 너까지 마피아에는 같은 얼굴로 티격태격의 티키타카를 보여줄 쌍둥이 유도 형제 조준호 조준현 선수가 옵니다. 쌍둥이들의 데칼코마니 마피아 기대해 주시고요. 배성재 텐은 녹음 시간 맞춰서 카카오 TV에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 에라오 채널에서도 녹음 과정이 생중계되니까 배텐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녹음 시간 미리 확인해 주세요. 광고 듣고 넉살 씨와 돌아오겠습니다. 이름표 붙여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도 옷을 또 구별되게 또 다른 색으로 입고 오셔가지고 다행이에요. 솔로가 둘이면 솔로가 아니잖아라는 엄청난 명언이 여기. 솔로가 둘이면 솔로지지. 슬프네. 내가 복수야. 내가 복수가 될 뿐이구나. 넉살 오는 날은 이렇게 더운 거야. 여기가 덥다고요. 스튜디오가 너무 더워. 이제 공조 안 키나? 들어와도 돼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앉으시죠. 예. 마셔도 되나요? 그럼요. 그럼요. 추석 특집으로 오셨었잖아요. 예, 맞아요, 맞아요. 한복 올토. 거. 예, 예. 때. 그게 벌써 그럼 작년이죠? 작년 맞아요, 추석이 맞아요. 그쵸, 그쵸. 1년 됩니다. 여러분 검정색 옷을 입으신 분이 조준호 씨고 하늘색 파란색 옷이 조준현 씨 형 동생이십니다. 예. 다행히 색을 좀 대비되게 입고 오셔서 다행이네요. 오늘 패션 네. 드레스 코드 어때요? 골덴 바지에 스포츠 웨어. 두 분 다 골덴 바지. 갑자기 골덴 바지 오셔가지고 네, 요즘 유행하는 요즘 유행이 제가 유행 시킬 EPL 룩이거든요. 아 이게 이렇게 골덴 바지가 EPL 룩이라고요? 아니요 영국의 감성과 이 토트넘 우리 흥민이 형의 애디다스를 조합한 런던 애디다스. 뭔 소리야? 방송을 많이 하시더니 지금 뭐 마카파스타 이거 토트넘 나이키 아니야? 토트넘? 저도 입으면서 뭔가 잘못된 걸 느꼈어요. 아, 좀 약간 더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예. 여기 스튜디오가 조금 더워가지고 예. 늘 반팔 그 검은색 반팔을 입으시는 것 같은데요. 맞아요. 정확하게 알고 네. 계시네요. 예. 겉옷 벗으면 항상 저 옷이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집에 몇 벌 있어요? 집에요? 한 열... 스무 발 정도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약간 스티브 잡스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약간 정확하게 하시네요. 혹시. 저커버그. 저커버그. 예. 이거 심지어 요번에 방금 택배가 온 겁니다. 예, 새 옷이에요. 그래요. 안 빨고. 새 옷이니까 피부병 걸리지 않아요. 그래요? 그래요? 네. 새 옷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조준호. 아 진짜로? 와우. 먼지 알레르기 같은 건가? 네. 와, 그래요?
저도 새 옷은 한 번 입고 빨거든요. 어차피 새 옷이니까. 아, 저도 원래 그랬는데 이게 알러지가... 체질이 바뀌면서. 빨고 입는 분들도 있으시죠, 저. 아니, 알러지가 이렇게 있는데 저 청소관 보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거는? 아, 예전에 그거는 그렇게 생활하셔서 걸린 거예요. 입을 빨려고 막. 그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인데 더 강하게 만들려고. 아이 세상에. 계속 노출시켜가지고. 단련의 일환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반려견 그러니까 이 바깥에 왔다 갔다 하는 네. 반려견이랑 살면 이렇게 바이러스 이런 데 면역력이 더 올라간대요. 아 그래요? 네. 강아지가 이제 물고기니까 바이러스 조행이고 뭐고 같이 강해지는구나. 그러니까 더러운 데 살면서 깨끗한 데 나가면 병이 안 걸리는데 깨끗한 데만 있다가 더러운 데 가면 병 걸려요. 그거예요. 그래서 더러운 곳과 저희 집의 싱크를 맞추는 거예요. 결국 알러지가 생겼다고. 그건 나이 탓인 것 같아요. 아, 그 전혀 상관없다. 에이징 네. 걸어지니까. 아, 에이징 커브. 아, 근데 불편하겠다, 그 알러지는.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네. 두 분 멘트 있습니다. 선량한 시민과 얍삽한 마피아 사이에 벌어지는 치열한 눈치 싸움. 과연 누가 시민이고 누가 마피아일지 흥미진진한 심리전이 시작됩니다. 미스터리 라디오 추리 게임. 너까지 마피아. 꼼짝마! 당신이 마피아지! 이거 마이크 터지지 않았어? 다 찢어지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성량이 좋아가지고. 예, 어, 귀 아파. 너까지 마피아 함께할 분들입니다. 먼저 3년 넘도록 베텐에 출근해도 기사 한 줄 안 났는데 빅라디오 최파타 하루 출연하고 기사와 직캠으로 도배된 분 넉살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최파타를 사랑하는 남자 넉살입니다. 야. 근데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예예. 예. 갑자기 그냥 가는데 목 사진 올라와서 쓰래요. 그래서 제가 왜 그 사진 찍으라고 사진 찍어주시고 이렇게. 그러니까요. 갑자기. 야 여기서 파이팅도 하고 최파타 출근길 넉살 친절한 준영 씨 네. 넉살 좋은 미소 넉살 좋은 미소 미니아트도 네. 해주고 아 이거 다 저기 요구를 요구사항으로 하트 좀 해주세요 뭐 이러면서 베텐에서도 한번 해주세요 네. 예 베텐에서도 뭐 예 할 수 예. 있죠 아 요거 조준호 씨 뭐가 이렇게 네. 불편하십니까 예. 볼륨을 좀 줄일 수 있어요 볼륨을 아 여기 있습니다 아, 예. 돼요 맨날 왜 이거 끼는 예. 거예요 라디오 하는 티를 많이 내고 싶으신 거예요 그렇죠 라디오 하는 느낌이 베텐에서 그렇죠. 나오기 때문에 아니, 다들 끼는데 뭐 나라고 안 낄 수가 자연스럽게 왜 자연스럽게 넘어가 거야? 유공은 유난스 떨더라고요. 좀 어떠지? 아, 조금만 지금 아 좀 좀 아니 본인 손도 닿을 텐데. 그러니까 아니, 넉살을 이거를 왜 넉살 씨한테? 아니 괜찮아요. 핑거프린스예요? 괜찮아요. 아니 제가 하다가 잘못되면 뭘 잘못된 게 볼륨인데 잘못된 게 뭐가 있어요? 혹시라도 제가 하다 잘못되면 내 탓이니까. 아니 호스트는 책임을 안 지는데 게스트가 책임을 질 수는 없잖아요. 물어내야 돼. 알겠습니다. 자 일단 넉살 씨 근황 토크는 이걸로 끝낼게요. 좋습니다. 예. 깔끔하네요. 예. 자. 자, 스페셜 게스트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소개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치고 들어와 가지고 이미 오디오가 꽉 찼는데 독감도 같이 걸리고 서로 꿈도 꿔주고 같이 운동하고 같이 청소도 안 하는 얼굴도 성격도 똑같은 투머치 토커 쌍둥이 유도 형제입니다. 남초 세상 태어난 김에 막 살고 있는 조둥 브라더스 조준현 조준호 두 분을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정 소개 안 해? 2010년 런던 올림픽 동메달리스트 조준호입니다. 8분 동생 조준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맞습니다. 목소리도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이게 사실 라디오로 구별하기가 더 힘들어요. 예. 그나마 지금 뭐 TV에 나오시면 얼굴은 예. 똑같이 생기셨지만 지금 의상으로 구별할 수가 그렇죠. 있는데 오늘 목소리가 그렇다고 어떻게 발언할 때마다 조준호입니다 하고 시작하실래요? 아니 라디오에서는 보통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셨어요? 그 조준현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지 않으면 그냥 나갈 때 아 저는 조준현인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이렇게 했어요. 아, 벌써 훈련이 돼 있으시네요. 아, 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네요. 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오늘 또 게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벌써 웃기다 근데 아 준호입니다. 아니 그게 그리고 클래식 만담이죠. 네. 나이 들면서 얼굴은 좀 바뀌어가는데 목소리는 비슷하더라고요. 맞아요. 예, 목소리가 제일 비슷하더라고요. 예. 목소리는 그냥 대충 형제들도 부모님들도 전화 목소리를 못 알아듣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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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별 못 하시는데 네. 두 분은 쌍둥이시기 때문에 뭐 진짜 아예 구별이 안 되죠. 그렇지. 예. 저희 부모님은 그 이름이 뜨는데도 꼭 이름을 한 번 더 물어본다니까요. 준현이니? 예. 준호니? 통화하다 근데 지금 말하는 네가 준호가 준현이가 그거를 37년째 하고 계신다. 부모님조차
분명히 이름도 다 뜨고 네, 다 뜨는데 네, 그래도 혹시나 자 아무튼 두 분은 저랑 같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또 자주 뵀습니다. 뵌테는 처음 오셨는데 천하제일장사 씨름 프로그램에 두 분이 이제 출전을 하셨고 또 코드레드 국대는 국대다 조준호 씨 나오셨고 저는 어떻게 밖에서 보셨을 때 조준호 씨가 이기신다면 어떤 느낌이셨는지. 네, 이게 되게 라디오랑 좀 갭 차이가 있다고 하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네. 질문 좀 똑바로 읽어주시죠. 밖에서 만난 배성재 인간미였고 냉랭하다는 인성 논란 동의하시는지 혹시. 이걸 제가 읽으라고 대본에 써놓은 거예요. 네. 작가가 제정신이 아닌 거죠. 이걸 내가 읽겠어. 대단한 라디오예요. 자기 본인의 예약 인간미가 없다. 밖에서 만난 배성재 인간미였고 냉랭하다는 인성 논란 동의하시는지. 이런 논란 이딴 걸 제가 읽겠어요. 왜냐면은 저 이제 그. 저 골대녀에서 네. 얘기들이 조금씩 새어나왔는데 한간 소문에는 배성재가 인사도 잘 받지 않는다. 턱 인사를 한다는 오~ 이렇게 턱을 딱 치켜 올린다는 등 이런 논란들이 조금 있었어요. 좀 어떠셨는지 같이 방송하시면서 말을 섞으면 되게 따뜻해지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예. 이렇게 대화를 안 해보면 약간 좀 차가운 그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좀 이렇게 차갑고 무뚝뚝한 줄 알았는데 네. 먼저 말 걸어주시고 대화 시작하면 되게 따뜻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친절하게 거리감이 있게 느껴지는 건 저도 인정합니다. 왜왜 왜 네. 그렇게 행동하시는 거예요? 아 그 행동을 행동을 정말 야! 좋다 좋다. 아니, 이거 아니 저도 그래. 다시 돌아가잖아요. 저도 가슴이 그래. 따뜻한 남자인데 그 대표팀에 예. 있고 이럴 때 후배들이 전 아무것도 안 했는데 좀 막 무서워하고 그러니까 두 형제분들도 인상이 무서운 인상이 더군다나 종목도 유독 그러면 사실 처음에는 이제 예능에 나와서 그 친근한 이미지가 있어요. 그렇지 가만히 있으면 무섭죠. 아 무섭지. 예. 근데 되게 곰돌이 같은 푸바오 같은 느낌인데 왜 약간 차갑죠? 아 뭔가 깔 거 다 까고 지금 뭘 해명을 하는 거예요? 푸바오 칭찬인데? 뭘 해명을 하는 거예요? 예, 채팅 중에 푸바오 욕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푸바오에게 사과를 좀 해야 될 것 같은 그렇죠. 상황이에요. 예. 푸바오도 눈물을 흘리면서 떠나보낸 분들이 많은데 그렇죠. 예. 예. 자, 아무튼 넉살 씨와는 또 놀라운 토요일에서 두 분 만났습니다. 예, 넉살 예. 인성 논란 혹시 없습니까? 아니 이게 무슨 갑자기 인성 논란이 뭡니까? 예. 원래 없지 않아요? 아예 없잖아요. 늘 따뜻하고 네. 저는 친근한 뭐, 래퍼. 아 저는 뭐 친근한 래퍼. 디스하지 않는 래퍼. 그러니까. 디스는 뭐 있었는데. 아 있었어요. 이거 약간 까는 거 아니에요? 예. 뭐, 힙합인데 왜 이렇게 따뜻해요? 아니 왜? 그거 안 됩니까? 왜 이렇게 깔깔이 포지션 래퍼로. 아니 힙합은 뭐 무조건 뭐 총이라도 들어야 됩니까? 그러지 않아요. 다 그렇지 않고. 반려 래퍼기 네, 때문에. 그때 이제 저희 그 노래 맞추는 프로 나와서 또 한번 뒤집고 가셨죠. 아. 정났습니다 그때. 그렇죠. 네. 이런 애티튜드가 참 사람들을 배려해주고 게스트들을 배려해주는 게 그렇죠. 아, 좋으시더라고요.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사실 또 다른 MC죠. 그래서 정말 예. 배성재 씨와는 사뭇 다른 느낌으로 살아남은 거죠. 아 차갑고 따뜻하고. 불과 불. 예. 네. 자. 두 분은 똑같이 생긴 쌍둥이시지만 저는 이제 좀 알 것 같아요. 오, 들어오세요. 예, 바로 알아보시는데요. 예. 그 베디가 저희 볼 때마다 맨날 틀린 그림 찾기를 좋아하시거든요. 예. 준호? 예. 준호? 뭐 이렇게 그러니까, 하는데 이번에는 정확하게 맞추시더라고요. 예. 예. 제가 그 천하제일장사에 나올 때 왜냐면 다른 곳에서 뵀을 때 뭐 국대는 국대다나 뭐 이런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사실 구별을 못해도 예능이니까 그럴 수 있다는데 천하제일장사는 저한테는 중계거든요. 스포츠 선수들이고 그렇지. 구별을 반드시 해야 된다. 예. 그래서 이경규 선배님이 항상 같이 MC를 하는데 계속 물어보세요. 조년이야 조년. 그래서 안 내보다 보여 이렇게. 그래가지고 옆에서 이제 물어보시는 게 있어요. 방송에 안 들어가게. 제 조년이냐? 그러면 뭐야 되게 잘해. 그러면 제가 아 제 조준호 선수. 아~ 조준호 조준현 선수라고 이렇게 짚어드리면 그래도 되게 그 알려드린 보람이 없게. 조동을 해야 돼. 맞아요, 맞아요. 그냥 섞어서 불러요. 묶어서 대충 던져. 조동을 해야 돼. 왜 물어보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꼭 구별법 물어봐놓고는 대충 조동해야 돼. 결국 그렇게 하시면서. 네. 그렇게 해버리니까. 네, 그래가지고. 근데 제가 구별법을 대충 알고 있는 게 조준호 예. 형 선수가. 예. 준호님. 오른쪽 눈썹 끝부분에 가깝게 점이 있고 조준현 동생이 예. 약간 더 안쪽에 점이 있습니다. 그 멀리서 중계석에서 그걸 보시는 거예요? 제가 아니 중계석에서는 안 보이는데 이제 가까이 인사 미리 이제 방송 전에 인사할 때 구별법을 싹 알아놓고 아, 점의 예. 위치로 그렇죠. 더 쉬운 게 있는데 얘가 동생 조준현이가 만두기가 더 심해요. 아, 뒤로 오네. 네. 저는 저는 보이지도 않는데 뭐가 그러네. 가짜 가짜 방송이잖아.
이런 거 배워, 이런 거 배워. 배성재 진정성 몰라. 아, 청취자들은 모르겠는데. 지금 짚고 넘어가야 근데, 돼요. 잠깐만. 근데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아니요, 아니요. 무슨, 무슨 말이에요. 좀 더 확실해. 저는 이제 만두가 확실하게 있고. 네. 어. 저는 대담한 만두. 어. 왼쪽 한번 볼 수 있습니까? 어, 맞아 맞아. 사이즈가 이게 좀 아, 높이가 그렇죠. 알이 꽉 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정도는 저희 어깨에서는 이제 만두라고 치지도 않죠. 네. 아, 조준호 선수는 만두 피만 있네요. 네, 불량 만두. 예. 아, 그럼 저거 듣기로는 피를 막 뽑아내야 된다고 하던데 잘 그렇게 관리를 하셨나 봐요. 예, 쌍둥이끼리 저희가 조준호는 제가 관리를 많이 해준 편이죠. 아, 얘가 먼저 돼가지고. 근데 왜 준현님은 이렇게 귀가 또 관리를 안 해주셨어요? 제가 그 처음이었어요. 그러니까 둘 다 할 줄 모르는 상태. 아, 근데 저를 통해 가지고 임상을 끝내고 제가 이제 거의 저 전문적으로 푹팍 하고 얘가 먼저 되고 나서 한참 뒤에 이제 제가 됐는데 얘는 이제 처음 돼봤으니까 막 관리 안 하고 운동하다가 어. 이렇게 됐는데 저보고 얘기하더라고요. 야, 이거 됐을 때 귀가 부었을 때 운동 절대 하지 말고 일단 아. 관리해라. 아. 이게 평생 가니까. 먼저 귀가 이렇게 만들기가 되고서 네. 아하. 멋있을 줄 알았어요 어릴 땐. 근데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한 3개월 정도 이게 되는 당시에는 되게 커지거든요. 어. 그러니까 이제 버스에서 그 아주 어린 뭐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 친구들이 엄마한테 어 엄마 저 사람 봐 저 사람 봐 귀 이상해 막 이러면서 어 그치, 애기들을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이렇게 멋있고 평범하게 봐주지 않는구나 하면서 이제 관리를 좀 시켰죠. 아 그렇죠. 어 조준호 선수가 만두피 느낌이고 조준현 선수는 약간 꽉찬 만두 비비땡 비비땡. 아~ 예. 근데 저 귀가 딱 있으면 일단은 어우 저분은 저 운동하는 분이구나 이게 딱 있죠 있긴 해. 건드리면 안 된다. 네, 건드리면 안 된다. 시비 가면 큰일 난다. 노 시비존이라고 예. 형성이 되죠. 그럼. 어 그렇죠. 진짜 진짜 노 시비존. 아 절대 안 돼요. 저 귀는 절대 건드리면 안 돼. 그 그렇죠. 저희 선배 중에 넉살 씨처럼 이렇게 헤어스타일을 하신 분이 있거든요. 어, 네네. 네. 그리고 이제 술 먹고 시비가 붙는다. 그럼 이거부터 깝니다. 아, 귀를 계속. 네. 이거 까고 아. 한번 보여주고. 아.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진짜 진짜요. 아 진짜로 이게 진짜 태릉 영광의 상처인데. 아, 그렇죠. 예. 귀를 보이는구나 바로. 예. 국가대표의 그 느낌이죠. 그렇죠. 뒤로 구분을 해라. 쌍둥이들끼리 근데 뭐 이제 대역을 해보거나 뭐 약간 자리를 바꿔보거나 그런 장난을 친 적이 혹시 있습니까? 뭐 어릴 때 만우절에 이제 했는데 선생님이 전혀 그 알아봐야 재밌는데 네네. 선생님이 그냥 평소처럼 들어왔다가 그치. 나가셨어요. 그래서 얘기할 타이밍 그래서 저희 모두 친구들하고 벙쪄가지고 그 다음 교실 때 그냥 다시 바꿨습니다. 아 재미가 없네요. 아, 예. 예. 재미가 아예 없네. 예. 뭔가 약간 달라야 선생님이 어? 준호? 준현이? 어 이렇게 네. 돼야 되는데 그냥 그리고 갑자기 선생님 저 누군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러니까 딱 그거였어요. 예. 그냥 수업 듣고 예. 무슨 얘기지? 어. 저희 혼자 저희들끼리만 언제 알아봐 주지? 언제 알아봐 주지? 어떤 리액션이 나오면 정말 재밌을까? 이러고 있었는데 그냥 나가시더라고요. 아, 다큐가 돼버렸어요. 네. 예능을 하려고 그랬는데. 맞아요, 맞아요. 아, 그렇군요. 그 선생님은 아직도 한지도 모르실 거예요. 아, 애들이 만우절 장난 한번 저기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기대하고 왔을 수도 있는데. 오늘 뭐 없지? 네. 뭐 이런 식으로. 교복까지 있었으면 절대 뭐. 그러니까요. 어, 이름은 바뀌어 있었을 텐데? 아니, 그걸 마이를 바꿔. 아, 절대 몰라. 네. 절대 몰라. 에이, 어떻게 알아? 절대 몰라, 그 어, 그렇다고 선생님 따라가가지고 저기 제가. 월성사. 이렇게 마지막에 갑자기 선생님 뭐 어떻게 알아낸 거예요, 그죠? 저 주연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근데 쌍둥이들한테 제일 많이 가는 질문 중에 하나가 사주가 일단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그렇죠. 몇 분 차이시죠? 6분, 8분, 8분. 예, 그 정도 차이면 사주가 완전히 비슷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주 보신 적 있어요? 예. 따로 조준호가 그런 거 좋아합니다. 어. 아. 근데 뭐 거의 똑같다고. 똑같다거나. 예, 예. 그게 약간 명리학이 어쨌든 그렇지. 구조가 같기 때문에 그래서 전 사주를 좀 그 신뢰하지 않게 된 것 같아요. 아 왜요? 아니 그 방금 하신 말씀처럼 예. 이 쌍둥이니까 어?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10만 원 주고 이거 봤는데 조준호랑 사주가 똑같은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조준호는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아 그 아, 돈이 더 적게 드니까 좋지 않냐 한 명만 봐도 되네. 예. 예. 거기서부터 이제 연장이 돼가지고 그러면은 나랑 같은 시간에 태어난 사람이 전 세계로 확장하면 뭐 한 몇백만 명 될 것 같은 그렇죠. 거예요. 예, 예. 그러면서 관상을 더 신뢰하고 있습니다. 관상. 아, 오히려 예. 관상. 두 분 관상도 근데 사실. 아, 사주 위에 관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사주 위에 관상이다. 아, 예. 정말 용하신 분들은, 아, 쌍둥이지만 관상이 달라! 하고 딱 이제 차별점으로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두 분의 관상 차이는 뭐예요, 그러면? 그치. 그, 저기, 뭐. 성공에 대해 가지고 뭐 몇 살 때 이렇게 성공하냐고 이렇게 하잖아요. 예. 아무도 조준호가 그. 저기 국제 대회 7연패 연속 탈락 기록을 써내려 가고 있을 때도 그 관상가 분이 오, 예.
너 25세 갑자기 뜬다. 뜬다. 예. 뭐 의무실이고 저희 국가대표 코칭 스태프고 심지어는 저희 부모님마저도 와 조준호가 올림픽 나갈 거라고 생각을 안 했어. 모두가 포기했을 때 그 관상가 선생님이 너 25살 때부터 뭐 그 한 7년인가 6년까지 그때 이제 이게 핀다 말씀하시는데 야 그 관상가 선생님이 오로지 한 명만 예 저한테는 그 얘기 안 하시더라고. 조준현은 안 돼 뭐 이렇게 끝까지 그 뒤로 한 25살이었으면 제가 뭐 27 뭐 그렇게 나눠서 얘기를 하더라고. 와 근데 그 관상가님은 진짜 용하다고 볼 수밖에 없네. 아 대한민국 3대 관상가. 3대 관상가. 허영만 선생님의 골에 감수를 하신 분. 네. 이야. 네. 어, 골 많아 봤는데 네, 그거 진짜. 와. 근데 이제 그런 얘기는 없습니까? 뭔가 좀 억울한 일을 당할 것이다. 그 얘기까지는 감상에 나와 있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거는 그 심판위원장 관상을 봤었어야 되는데 로비스트다. 되게 억울한 일을 당할 거야. 확 뜨는데 억울할 거야. 아 근데 그게 이게 끝나고 나서 생각을 해봤는데 네네. 사실 제가 그냥 그런 일 없이 뭐 금메달 은메달을 땄었으면 금메달 은메달 땄는데 아무도 모르는 금메달리스트가 될 수 있었는데 저는 동메달 따고 나서 저만큼 잘 된 사람이 전 세계 최초이기 때문에 그렇죠. 동메달리스트로 네. 이렇게 예능에서 엄청난 인지도를 얻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 이후로 25살 이후로 쭉쭉 잘 된다고 했는데 선생님 말이 맞지 않나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뭐 잘 되진 않았잖아요. 그건 못 땄으면 이것보다 더 맞습니다. 펜싱 금메달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얼굴을 모르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왜냐 마스크를 쓰고 경기를 하니까. 맞아. 그거보다는 조준호가 낫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그게 더 심해가지고 그 2000년도 시드니 올림픽 펜싱 금메달리스트 김영호 씨라고 있거든요. 예. 아직도 아무도 그분의 얼굴을 못. 예. 이거 진짜 그게 정말 가슴 아픈 얘기예요. 그게 태릉 선촌에 이제 전설처럼 내려와서 예. 요즘 선수들 이제 뭐 구봉길, 김준호 뭐 이런 선수들이. 틈만 나면 마스크를 벗어 제낀대요 지금. 그래서 그 얼굴 안 떼보는 펜싱이 되게 슬퍼요. 그 경기 때는 절대 벗을 수가 없으니. 네. 그러니까. 그래서 코로나 때 오히려 더 좋았대요. 코로나 때가 더 많이 알아봤대요. 계속 마스크 쓰니까 눈빛만 보니까 더 익숙하거든요. 그렇지. 아 그렇죠. 그래가지고 펜싱 선수들이 이제 뭐 하나 뚜시 들어가면은 벗고 그냥. 일단 벗어. 원샷 잡으려고. 그래서 그 뚜시보다 마스크 벗는 연습을 더 많이 한다더라고. 한 방에 벗기. 멋있게 벗어야 빨리 벗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예. 아, 이거 웃기다. 자, 그러면 쌍둥이라서 나쁜 점이 혹시 있습니까? 그 단점이 있나? 예. 아플 때 같이 아픈 거? 아, 그렇죠. 근데 그거 신기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같이 아파요? 그 뭐 워낙 붙어 있기도 하고 네. 그 다음에 아, 전염이 빨리 된다. 예, 간단한 거네요. 예, 그냥 예, 감기가 가족이니까. 예. 근데 예. 이게 쌍둥이여서 굉장히 신기하게 같이 아픈 줄 알았는데 얼마 전에 알았잖아요. 네. 예. 아, 나는 그 우리가 같이 아픈 게 아니고 항상 조준현이 옮겨서 아픈 거다. 아니야 서로가 옮긴 거야. 뭐 내가 코로나 걸려서 왔는데 자기가 격리를 한 번 했어요. 예. 그 인고의 시간을 보냈대요. 14일 동안. 네네. 두 번째 걸리고 나서 저한테 옮기려고 같이 격리하려고 불편하니까 어차피 격리되는 거 같이 격리. 네, 너무 외로우니까. 네, 그, 아니야 해보시잖아요. 저 진짜 그렇죠. 그 단칸방에서 정말 힘들지. 예, 독방 생활하면서 와 이거는 도저히 못하겠더라고. 아 초반에 걸리셨구나. 예예. 예. 초반이면 14일 그냥 그러니까. 무조건 격리했으니까. 네네네. 아. 그거 쉽지 않지. 이거는 다음엔 조준호를 데리고 가야 된다. 근데 그 당시 아, 이게 웃기다. 그 당시 코로나 예. 진짜 심각한 인식이 있었잖아요. 와 저는 그렇죠. 얘가 저는 제가 잘못돼도 얘가 잘 되길 바랬거든요. 근데 같이 죽으려고 하는 그 인성을 아니 내가 제가 아, 한번 먼저 걸려봤잖아요. 뭐 안 간다. 건강한 분이 우리 유전자가 같기 때문에 예, 예. 안 가는 건 확실해. 아 제가 먼저 임상 해보고 이제 귀부터 예. 먼저 일단 테스트는 다 중요해. 아 예 그럼요. 예, 코로나도. 예. 그러면 유전자가 진짜 뭐 구조가 일치하기 때문에 뭔가 같이 뭐가 된다. 맞아. 증상이 똑같이 드러나다 이런 건 없나요? 의학적으로? 증상이요?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지금 같은 이런 거는 전염이 되는 거니까 쌍둥이가 아니어도 사실 같은 공간 공유하면 걸리잖아요. 뭐 그렇죠. 뭐 갑자기 뭐 복통, 뭐 위경련이라든지 이런 게 막 같은 타이밍에 온다던가. 알레르기가 같이 똑같다 간다. 아니요. 이게 그런 게 시간 차로 오는데 제가 올림픽 때 팔꿈치 끊어지고 얘도
딱 1년 있다가 팔꿈치 인대 끊어주고 이런 게 시간차로 오더라고요. 그런 외상이 이런 상황과 맞습니까? 아 근데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아니, 아니 이게 뭘 그럴 수 있어 외상인데. 그러면 조준호 씨 성형 수술하면 1년 뒤에 저도 이제. 아니 성형은 저는 그거는 운명적인 사고잖아요. 아 그럼 운명. 아 운명. 아 사주 사주 영역으로. 그거는 좀 신기하더라고요. 사주 영역으로. 근데 팔 끊어질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지금 유일하게 안 같은 게 얘가 맹장 수술을 해가지고 맹장이었거든요. 예. 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지금 예고를 약간 그 살인 예고를 받은 아, 시한폭탄이구나. 네. 이건 맞아. 네. 그래서 지금 저는 배가 조금 아파도 이거 맹장인가 항상 두려움에 지금 살고 있어요. 아 그래서 그 마저도 이 맹장이 촉진으로 알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제가 고생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네네네. 그 이 병원을 잘못 갔는데 변비약을 처방해 주셔가지고 아, 맞아. 네. 그게 큰일 나요. 터지기 직전까지 빵빵해져가지고 이렇게 갔는데 이제 조준호 같은 경우에 아 배 아프다? 그럼 제가 바로 촉진. 아~ 가야 돼. 아니 근데 또 맹장도 뭔지. 아니 근데 이게 그 계속 이 예고 없는 저거에 떨고 있으니까 그냥 멀쩡한데 미리 떼고 싶다니까 지금. 배만 아파. 맹장이 들어. 차라리 이걸 떼면 내가 스트레스를 안 받을 텐데 이거 필요도 없다는데. 그러니까 왜냐면은 방송하고 계시다가 갑자기 와봐. 맞아. 심하게 오면 또 스트레스가 있고. 아니 그리고 얘 때문에 무조건 오긴 온다니까요 이게. 이게 오겠죠. 이거는 오겠네. 맹장 미리 떼주는 병은 있나요? 아 근데 없죠. 그게 보험이 안 된다고 해갖고 제가 지금 못 떼고 있거든요. 비품지 비싸기 때문에 아파야지 떼주지. 의무의료로 들어가더라고요. 아,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니까. 아, 요즘에 보험 적용 안 되면 많이 나와요. 안 되면 많이 비싸요. 아, 그래요. 쌍둥이 토크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네요. 아 너무 맹장 이거 유전자 부족한 아, 그러니까 저는 맹장을 스포당한 거예요. 그러네. 부상 부위도 스포당하고. 야 근데 이거 진짜 웃기다. 시험폭탄인데 진짜 언제 아플지 모르니까 무조건 터질 겁니다. 부모님들도 걱정하시죠. 제가 상담합니다. 누구가 하나 뭐 이제 조금 약간 아픈 기색이 있으면 아 너도 아프겠구나. 아 어렸을 때 많이 하실 때. 지금 뭐 좀 그런 걱정이 덜 하신데. 그 다음에 진짜 격리 1세대. 한 명 아프면 쌍둥이 무조건 격리. 할머니 네. 집에 하나 이제 데려다 놓고. 아 그러네 진짜. 코로나 이전에. 격리가 익숙하시겠네요. 예. 어렸을 때부터. 아, 신기하다. 알겠습니다. 진짜 신기해. 자 어쨌든 예능 섭외 1순위입니다. 최근에 또 청소광 출연하셨고 스스로 느끼기에 방송에서 두 분을 세트로 찾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진짜 조준호 씨가 저한테 이제 많이 감사해야 되는 부분이죠. 준현님. 예. 쌍둥이가 아니었다? 그럼 올림픽 끝나고 1년 한 바퀴 돌고 이제 끝났습니다. 근데 쌍둥이라는 예, 아이덴티티가 예. 있으니까 예. 이제 그나마 거. 이렇게 불러주는데 아, 예. 내가 8분 뒤에 나왔기 때문이다. 예, 예. 뭐 지는 지 잘난 줄 알아가지고 아니.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예. 올림픽으로 예. 이슈몰이 한번 해갖고 싹 한 바퀴 돌다가 시들시들해질 때쯤 안 팔릴 때쯤 어? 얘가 쌍둥이였어? 요거 신기하다 이래가지고 아. 싹 돼가지고 아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액션도 세트로 나오고 예. 그런데 이런 라디오 생방송 같은데 오면은 저한테 그 멘트를 굉장히 자제시키거든요. 어 왜요? 너는 입을 열면 재미가 없다. 하지만 내가 터트려도 그 라디오에서는 그 네가 터트린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가만히 있어라. 자기가 다 캐리하겠다. 아니 자신감이 예, 아, 나눠주겠다. 예, 내가 다 터트린 다음에 작년에 그 과강할 때 이제 끝나고 맨날 혼나고 멘트하지 마라. 예. 웃겼어? 누가 말하는지 웃겼어? 모르니까. 안 웃겼잖아! 아. 말하지 말라고! 아. 그러니까. 저 아니었으면 거기를 못 나갔는데. 근데 지금 이런 멘트가 웃기다고 생각해서. 예능 유전자. 이거는 사연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예능 유전자는 어떻게 보세요? 네. 다른가요? 예능 유전자. 그러게. 그러니까 준호님이 예능 쪽으로 내가 한 수비다. 멘트가 훨씬 내가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니까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실 텐데. 라디오에서는 늘 좀 제가 좀 자중을 시켰는데 오늘 갑자기 또 폭주를 하네. 네, 끝나고 좀 혼나야겠어요. 주제가 연기 말씀드렸죠. 아 재밌다. 아. 예. 자 그러면 일단 그 두 분의 근황을 소개하고 네네. 다시 토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넉사 씨가 두 분의 프로필과 근황을 소개하는 코너 60초 안에 소개하면 넉 베이비에게 이유식을 50초 안에 소개하면 넉머님께 커피를 드리는 코너입니다. 예, 바로 60초 한 문장 프로필 덕 베이비에게 이유식을 3, 2, 1
1988년 10월 16일에 태어난 부산 출신 조준호, 조준호의 쌍둥이 형제, 형 조준호 2012년 런던 올림픽 유도에서 당시 8강전 판정 멤버를 입고 값진 동메달을 따는 올림픽스타 런던 올림픽 이후 은퇴를 하고 코치와 트레이너로 활동하던 시기 2015년 우리 동네 예체능에 코치를 출연해서 예능 시작인 링캠프 라디오스타 세바퀴 나 혼자 산다 마리텔 호정메이트 런닝맨 국대는 국대라 소사이어티 게임 등 다양한 예능에 출연하면서 예능맨 대방출 유도 코치로 활동하다가 지금 주식자나 투자자로서 살면서 살고 있고 2016년부터 엠본부 유도에서 위원 활동 중에 TMI로 중요한 날 빼고는 팬티를 안 입는다고 합니다. 8분째로 늦게 태어난 동생 조준호 형 조준호와 함께 유도를 시작 청소년 유도기를 입수로 생보다 더 잘 될 줄 알았는데 런올림픽 출전권은 형이 따내면서 군대에서 조준호의 동메달 따는 장면을 지켜본 남자 조준호와 함께 방송 예능에 출연하며 방송인의 삶을 살고 있는 동시에 유도장을 운영하고 있는 최우가 CEO 10년간의 출연료를 조준호에게 같이 당하고 현재 조준호 집에 기사 감사하는 중 조브라더스 형제는 한판TV 땡TV로 운영 중이어서는 4개월째 업로드가 안 되고 있고 웹예능 조동의 보고서로 상관을 받으다 시즌 1이 끝나면 청소관 출연하고 더러운 공개 이후 조준호 소개팅이 끊기고 조준호 여친과 헤어지면서 둘 다 서버가 깜빡 야 이거 자 시간은 46초 자 이유식과 커피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너무 멈불하는 거 아니에요? 아 오늘 괜찮았는데 왜 다 잘 들렸는데 왜? 아, 오늘 좋았는데요? 예, 나쁘지 않아요. 효자이긴 한데 딕션이 좀 아유, 예. 딕션 나쁜 효자. 예. 아 이게 안 좋은 거였어요? 아, 그거... 다 들리셨어요? 어, 네. 그래서 너무 놀랐는데요? 아, 이렇게 빠른데 그러니까 내용 전달이 돼가지고 배가 부른 거예요 배. 제가 그냥 뭐 말 좀 빨리 한다고 이제 뭐 더 그 이상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 정도면 앞으로 30초 기준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아니 예. 적당히 좀 안 돼, 그건 안 돼. 우리 애는 밥은 줘야지. 우리 애 밥은 줘야지. 예. 어제 내용이 오늘 마지막 줄이 조금 좀 씁쓸한 내용으로 좀 그렇죠. 몇 개 있네요. 청소강 출연하고 더러움이 공개된 이후에 조준호 형은 소개팅이 끊기고 어허. 조준현 동생은 여친과 헤어졌다. 어허. 청소강 때문에 헤어진 겁니까? 아니 뭐 그런 건 꼭 아니겠죠. 그것까지는 예, 아니고.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예, 비책 사유가 본인에게 있겠죠 뭐. 예. 아 근데 연애 같은 거는 쌍둥이가 서로 뭐 코치해 주나요? 아니면 비공개로 할 때도 있고 뭐 그러는가요? 아니 비공개는 없어요. 그 무조건 오픈이에요. 어. 근데 이제 조준호가 연애 코치를 많이 하죠. 어. 저한테 많이 배웠죠. 경험치가 더 많나요? 제가 모쏠 탈출 시켰죠. 언제가 모쏠 탈출 때? 모쏠을 탈출 시킨 게 아니고 제 첫 이별을 시켰던 것 같은데 첫 좌절을 시켜지 않았는데 좌절을 시켰죠. 왜, 왜. 형이 왜 좌절? 내용이 너무 다르잖아요. 아 이렇게 보통 그 연애 초보 때는 막 고민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 문자 보내고 이렇게 할 때. 예. 가져가더라고요. 자신 있게. 야, 아, 폰을. 예, 이렇게 쓰면 돼. 그 이제 고등학교 첫사랑한테 예, 제가 졸업할 때 이제 그 후배한테 플러팅을 하고 있었는데 아~ 해가지고 플러팅 멘트를 쓰는데 정확한 얘기는 기억이 안 나는데 예. 보통 뭐 싫으면 싫다라고 답장이라도 오는데 네. 정말 그럴 가치조차 없어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일집을 당했었던 아~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아니 뭐 왜 근데 그렇게 자신감을 멘트가 뭐였어요? 네, 멘트가 뭐였어요? 완전 뭐 되게 느끼하게 한 80년대 그런 드라마 대사 같은 거? 예. 아하 최고라 가지고 그다음에 저희는 좀 담백했어야 됐거든요. 예. 예. 그래가지고 뭐 아니면 돈가스 한번 먹자 자연스럽게 밥 한 끼 하자. 아니 그때 그때 저기 미사가 유행하고 있었거든요. 아 미안하다 사랑한다. 예. 그래가지고 뭐 예. 그냥 아니 그 이 핸드폰을 잡고 한참 운동 막 열심히 하다가 예. 이제 성적 내고 이제 대학교 입시 준비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죠. 갑자기 뭐 해가지고 핸드폰을 자,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샌드를 눌러야 돼 말아야 돼 막 하고 있더라고요. 준현님이. 네. 예. 근데 그때 이제 미사가 유행하고 있었고 제가 이거를 되든 안 되든 빨리 결정을 해서 이 운동을 빨리 일상으로 예. 돌아가야지. 그래서 나랑 사귈래, 나랑 죽을래. 내가 바로 이거 고백 박았죠. 썸 타고 있을 때. 썸도 안 탔어요. 아니, 썸도 썸도 아니고 썸녀 직전인 썸녀도 안 됐는데 거기다가 형이 사귈래, 동생 멘트를 대신. 나랑 사귈래 나랑 죽을래? 그래서 두 가지를 배웠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구나. 아 왜 자꾸 테스트를 왜 자꾸 주변님으로 그, 하는 거예요? 무슨 썸녀를 업어치기 할 것 같은 그러니까, 느낌으로. 그 텍스트로 받으면 좀 무서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의사를 안 봤으면. 아 그때 미사 다 알고 그쵸, 다 알고 있었을 때긴 하지만. 임상실험을 했네 동생으로. 사례 오빠 죽을까봐 연락 안 했나. 그렇군요. 아하. 유도는 같이 시작하셨나요? 네. 똑같이. 저는 같이 안 한 게 없어요. 완전히 같이 시작하시고 경쟁 상대이기도 하셨겠고. 그렇죠. 서로가 있어서 이제 뭐 국가 대표가 됐죠. 그 다른 선수보다 이제 훈련 시간이 거의 뭐 두 배에 가까운. 네. 훈련 외적으로도 막 그쵸. 워낙 두닥거리면서 싸움을 거의 유도를 했어요. 와 싸움을 유도로 하면 살벌했겠는데요. 부모님이 무서워하셨겠는데요. 아니요 부모님이. 훈련되고 더 좋다고 아버지가 집에 카펫을 치우고 매트를 깔았어요. 싸울 거면 유도로 싸우라. 제대로 해라. 예, 예. 룰대로 싸우라. 예. 오히려 너 좋다. 정말 실리주의자더라고요. 맞대결 전적은 누가 좀 더 우위였습니까? 조준호가 좀 나았죠. 그래요? 형이 예. 좀 나았다. 어릴 때는 제가 이제 다 졌고. 그래요?
그 시니어 무대 오면서 제가 떠났죠. 아 비공식 그 싸움을 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아, 싸움은 제가 무조건 이겼어요. 아 그래요? 세부 스탯이 달라가지고 유도는 그러니까 힘이 더 좋고 저는 이제 민첩이 더 좋았는데 아하. 유도하면 얘가 힘이 더 좋아가지고 이제 잡고 하는 거니까 힘 기반이 되니까 많이 유리했는데 유도는 좀 졌는데 이제 이 완타치는 제가 다 피해버리니까 이렇게 아 실제 주먹질이 오갈 때 네. 가정폭력 논란 기사 하나 한 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위험한 멘트는 아세요. 완타치 자체가 정말 옛날에 용어네요. 그죠? 완타치. 예. 아 나랑 사귈래 나랑 죽을래부터 8분 동안 경험치가 더 있기 때문에 아 근데 진짜 두 분이 운동을 부모님이 진짜 되게 잘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 두 분 다 일단 운동신경이 되게 좋기 때문에 자칫 빠지면 형제 갱스터가 탄생할 수도 있는 거 이게.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그리고 운동을 하셨기 때문에 진짜 잘 된 것 같아요. 저희 동네 자체가 후드였거든요. 아. 잘못될 확률이 컸죠. 아하. 그다음에 조금, 예. 저희 고등학교 때 이 졸업식을 하면은 검은색 세단이 예. 한 3대에서 4대 이제 저희 선배들 때는 스카우트를 하러 온다고 그렇지, 하더라고요. 그렇지, 진짜로. 진짜요 이거. 그 예. 체육고등학교 나오면 그렇죠, 2기급 예. 특진을 한다더라고요. 예. 아~ 대리 달고 시작합니다. 거기서. 예. 그 어둠의 세계 경력직으로. 예, 라디오에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닌데. 예. 그래가지고 예. 그 선배들이 이게 그 약간 빠질라는 선배들 있잖아요. 네. 야 너는 그럴 거면 전학을 가든지 이게 학교를 그만 나와라. 끝까지 학교를 다닌 이유가 뭔지 물어봤는데 그 2기급 특진으로 들어가려고. 아 이거 뭐 꿀팁이라고 해줄 수도 있고. 아 근데 예. 뭐 운동하는 그런 건 뭐 워낙 유명하니까 그쪽으로 그렇죠. 많이 빠지시는. 아 사실 어디서나 2기급 특진급 대접을 받으실 두 분이죠. 그렇죠. 라고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만약 운동 안 했으면 세트로 가가지고 4기급 특진. 아 너무 웃겨. 예능판에서는 4기급 특진급이죠. 그래서 일단 두 분 쌍둥이인데다가 메달리스트 뭐 유도 뭐 이렇게 먹고 들어가 있어서 이 입담으로는 그쪽은 방송계에서는 4기급 특진이죠. 4기급 특진. 예. 아, 이거 난리 났어 댓글창 지금. 2 곱하기 2죠. 예. 아 좋네요. 예. 자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 런던 올림픽에는 조준호 선수가 나가서 8강전 판정 번복. 이게 전 국민이 정말 진짜. 분노하고 치를 떨었던 아. 바로 그 2012년 예. 이제 벌써 12년이 흘렀네요. 그렇죠? 예. 시간 빠르네. 그래서 그걸 동메달을 획득하고 근데 이제 그때 조준현 씨는 이제 군대에서 그걸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마음은 어떠셨는지. 그 뭐 억울하고 이런 감정보다는 예. 아직 패자전이 남았기 때문에 이제 안 끝났다. 아 근데 제가 그 이 저희 패자전으로 떨어지면은 그 굉장히 쇼크를 받아가지고 멘탈. 포기 예, 멘탈이 나가서 포기하는 선배들도 많았거든요. 그렇죠. 이제 세계 랭킹 1위니까 당연히 자기는 금메달을 보고 갔는데 떨어지니까 그 충격을 못 받아들여가지고 예.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 잘해야 돼 예. 잘해야 되는데 아직 한번 남았는데 아 그래도 동메달 따줬으면 좋겠는데 그 아니면 이제 그 저희 군대 감독님이 원래는 조준호가 이제 올림픽 메달 못 땄으면 조준현 전역하고 조준호를 이렇게 받으려고 했었거든요. 아 우리 감독님 되게 좋아할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는데 조준호 군대 오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마지막 한 판을 굉장히 응원을 했었죠. 아 올림픽 역사상 그 우리나라가 가장 억울함을 느꼈던 거의 투탑 사건이 같은 런던 올림픽에서 펜싱의 신아람, 유도의 조준호. 그래서 온 국민이 아직도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튼 그걸 그래도 군대에서 보면서 오히려 일반 그 보통 사람들은 아 이게 막 하는데 그치. 차분하게 아 멘탈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네. 메달 따서 진짜 굳어면 안 되는 패자전을 해서 동메달을 따야 되는데 동생 때문에 그때 이제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생각이 났어요? 네. 그 갑자기 미담입니까? 아니요 이게 갑자기 미담. 미담 뿌리는 것도 차단해요. 이게 멘탈이 나와가지고 진짜 막 손 떨리고 이게 잡히질 않더라고요. 네. 얘가 군대만 안 갔어도 내가 여기 데리고 와가지고 데타 투입시켰으면 아무도 모르는 건데 생각을 하다가 이게 좀 얘 생각하게 되면서 예모까지 마지막 남은 거를 해봐야겠다. 고맙습니다. 야 미담도 삿바 싸움을 하네. 잡기 싸움을 하네. 나 대신 나갔으면 그 생각을 실제로 했다는 게 아 힘 있었으면. 근데 진짜 궁금해. 네. 텔레파시 같은 거 있나요? 에 텔레파시. 그러니까 뭔가 이게 남다른 어떤 그 느낌을 받을 때라도 있는지. 아 있어요. 언제? 뭐 진짜? 있지 않아요? 네. 그 정말 절박할 때 예. 이 뭔가 통했다 이런 게 느껴질 때. 다른 곳에 있는데 예. 그 뭐라 해야 되지? 이 다 전기 신호잖아요. 예. 진짜 찌릿하면서 뭔가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뭐 이렇게 뭐
저기 글자 쓰듯이 선명하게 이런 건 아니고 그런 뭔가 느낌 딱 받을 때가 있어요. 와. 저기 굉장한 불안과 불행을 느낄 때가 있어요. 오. 네. 막 좋은 건 안 느껴지고. 아, 그러니까 서로가 스트레스 받을 때 힘들어할 때 그런 걸 오. 서로 느끼는 게 있는. 네, 그래가지고 딱 아, 너무 느낌이 안 좋으면 어김없이 이제 연락 와가지고 뭔가 일이 생겼더라고요. 아, 그 일반인들은 느끼는 쎄한 느낌을 네, 네, 네. 훨씬 더 증폭해서 네. 느끼시는 게 아닐까. 네. 아, 이거 예전에 만화가 있었거든요. 쌍둥이인데 텔레파시 통하는 만화가 떠 있었는데 네. 진짜 그것처럼 느낌이 살짝 오는 게 있고 예, 볼 때가 있어요. 아, 이게 진짜 사실 뭐 의학적으로 규명은 어려워도 그러니까. 이게 진짜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왜냐면은 그 감정이 동요가 또 심한 거는 또 네. 뇌파가 전개하는 큰 게 또 생성이 되기 때문에 그쵸, 그쵸. 그런 것들을 서로 느낄 수 있죠, 진짜. 자, 그러면 저희가 2부에 돌아와서 진짜 본격적인 마피아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도 저 얘기를 더 들어야 되는데. 너무 얘기가 마피아 게임을 이제 앞으로 한 15분만 할까? 한 방에 그냥 끝냅시다. 한 방에. 두 번 가지 말고. 야, 그거 신기하다. 진짜로. 느낌 쎄한데 하면 별로. 이 말로 설명드리기는 참 어려운데 그게 있어요. 얘가 변비라고 자꾸 하는데 제가 계속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하, 배 아플 때 그 맹장 뗐을 때.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 병원 가서 검사해 보라고 해가지고 자기도 계속 아프니까 다시 한 그 처음에 오진을 받았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변비다. 그 큰 변비. 너 내가 보냈네 생각해보니까. 아그 다음에 아니 진짜 그라데이션으로 얘기하는 스타일이.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내가 나녀서 맹장 터져가지고 이씨. 그 다음에 실제로 뭐 저희는 그 이런 아픔이나 그런 고통에 되게 둔감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를 챙겨줄 스타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날 따라 해가지고 자꾸. 그 응급실 아 야 큰 병원 가봐야 된다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응급실 태워주고 그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저기 야 맹장이래 바로 수술해야 된다. 너 가라. 그때까지 기다려줄 원래는 그런 애가 아닌데 그렇게 세한 걸 느껴보나. 야 신기하다 그건 진짜. 아, 이건 진짜. 그, 터지고 수술했으면 일 커지는데 네, 터지기 네, 전에 딱 직전에 수술. 터지면 큰일 나잖아요. 네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잘 이제 뽑으실 건데 잘 가리고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저희 신분 그거 발표할 때 이거 펼쳐야 되니까 잘 숨겨놔 주세요. 네. 네, 2부 시작했고요. 롤 네. 설명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배송제 10, 일요일에 함께하고 계신 너까지 마피아. 오늘은 같은 얼굴, 같은 목소리로 태어난 김에 막 살고 있는 쌍둥이 형제, 조준호, 조준현, 조둥 브라더스와 함께하고 있고요. 옆에는 브라더 없이 누나들 사이에서 자란 넉언니, 넉살씨도 나와 있습니다. 네. 예.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 두 분이 쌍둥이로 유명하지만, 동생도 선수잖아요, 그죠? 네. 동생도 있으시고. 저도 했었죠, 막내가 있었는데. 동생, 막내가 몇 살 차이시죠? 9살 차이. 아, 그렇군요. 국가대표 상비군. 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 게임을 가보겠습니다. 마피아 게임, 4인 마피아 게임이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정리인 씨 목소리로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부모님 진짜 든든하시겠다. 부모님? 다들 아드님 다 이렇게 운동도 다 잘하고. 근데 아들밖에 없어가지고 이 좀 아, 약간 따님에 예. 대한 어머니가 좀 외롭지 않나. 아, 자녀가 좀 어쩔 수 없죠. 따님이요? 저는 아들이고. 아니 그 자녀분. 저 아들. 아 아들. 네. 그러니까 와 딸이 꼭 있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저희 집은 제가 누나가 셋인데 확실히 딸이 있어야지 좀 어머니랑도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런 게 있긴 있죠. 네, 룰 설명 듣고 오셨습니다. 네. 자, 정예인 씨가 설명을 해주셨는데 1차에 잡아내면 백화점 상품권을 드리고요. 2차에 잡아내면 치킨을 드립니다. 2차의 치킨을 못 잡으면, 2차까지 못 잡으면 마피아가 백화점 상품권을 가져갑니다. 자, 너까지 마피아 게임을 시작합니다. 오홀. 자, 한번 보시죠. 마피아 게임 잘하시나요, 혹시? 저는 태어나서 처음 해요. 예. 오늘 조준호 트롤 각입니다. 조준호 씨는 하세요? 가끔 해봤죠. 그래도 경험이 꽤 있지 않을까. 바로구나 또 두 분 같이 이제 그럼 같이 뭐 해본 적이 아예 없으시겠네요. 같이 해본 적은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준호님은 아예 처음이라니까. 자 마피아 손으로 잘 가리시고 쪽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두 분이 같이 시민일 경우에는 마피아가 되게 쫄릴 수 있겠네요, 그죠? 텔레파시로 뭔가 통할 거 아니에요. 자. 토크 주제는 나 가족과 이런 사소한 일로 싸워봤다 입니다. 빈정상했다. 네, 가족과 사소한 일로 싸워봤다. 빈정상했었다. 마피아에게만 단어 하나가 더 쓰여 있으실 겁니다. 그 단어를 이제부터 1차 제목 전까지 한 번은 이제 입 밖으로 내셔야 되고 그렇죠.
이제 토크 중에 뭐 아무렇게나 하셔도 되고 네. 토, 주제 토크 중에 하셔도 되고 그냥 중간 중간에 쓱 흘리셔도 됩니다. 아하. 들키지만 안 됩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시범 조교 덕살 씨가 나 가족과 이런 사소한 일로 싸우고 빈정상해봤다. 아 저희 집은 좀 많이 세요. 그러니까 애들이 자주 있었습니다. 누나들이 센가요? 누나들이 또 굉장히 강한 분들이에요. 그리고 셋째 누나도 또 작가기도 하고 그래서 둘이 이제 엄청 사실 많이 싸웠죠. 형제들끼리 되게 좀 뼈 있는 말을 많이 하니까 뼈 있는 말을 서로 좀 가족들끼리 그러면 안 되는데 상처 입히는 말을 되게 하기 또 쉽게 할 수가 있잖아요. 아. 이제 거의 뭐 서로 전쟁이에요. 힙합 뭐 패밀리네요. 거의 뭐 진짜 저 뭐 총알이 튑니다 진짜. 예. 근데 이제 누나랑 또 저랑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죠. 그 넌 안 된다. 나는 네 음악은 구리다. 결론적으로 누나 구리를 그림은 진짜 구리다. 근데 서로 이제 예술한다고 누님께서 그림을 하시나요? 작가예요. 전시를 엄청 하시고. 많이 해요. 요새는 예. 되게 잘 됐어요 지금은. 아 근데 동생이라는 게 넌 안 되라고. 넌 안 돼. 누나 그림 너무 구려. 왜냐면은 저희가 이제 결혼 전에 마지막 독립못한 두 명이서 이제 부모님과 같이 살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누나도 또 술을 또 좋아해서 먹다가 이제 좋은 얘기 서로 하는데 조금만 이제 기분 상하면 야, 넌 안 돼. 왜냐면 또 저도 꽤 오랫동안 랩을 했다가 이제 성공을 좀 늦게 한 타입이라서 예, 예. 누나도 마찬가지고 서로 이제 디스를 많이 했죠. 아. 근데 이게 사실 그런 얘기가 진짜 대못 박는 얘기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예. 가뜩이나 안 풀리는데 예. 거기다 네 음악 별로야. 뭐, 그림 뭐, 그럼 또 저만 또 상처 입었으니까 저도 또 이제 이렇게 상처를 내려고 하는 거죠. 야, 뭐든지 이제 자기 전문 분야를 가족 앞에서 할 때가 가장 단련이 잘 된다고 하는데. 하, 그리고 뭐 디스를 가족들이랑 같이 하셨네. 예, 그리고 뭐 저희 둘째 누나도 되게 뭐랄까 좀 염세적이어서. 네네. 그럼 뭐 해서 되겠어. 이런 식으로 서로 이런 얘기를 좀 자주 했기 때문에. 근데 그 지금 말은 이렇게 하지만 평온하게 하지만 거의 뭐 나중에 손가락질하면서 이제 뭐 알지도 못하면서 뭐 그런 말을 하냐 뭐 거친 말도 많이 쏟아내고 아~ 했었죠. 저... 근데 지금 다행히 다 잘 돼서 예. 누나는 전시도 되게 자주 해요. 지금은 되게 잘 되고 있습니다. 가족이 강하게 만들어준 케이스네요. 네, 저는 저희 집 진짜 정글이었어요. 첫째 누나는 또 되게 육체적으로 뛰어난 분이어서 그 여자지만 또 동네에서 좀 무서운 언니로 빤치가 아, 약간 빤치 있는 예. 둘째 누나는 되게 또 저 말을 되게 잘하고 둘째 누나는 똑똑한 타입 브레인 셋째 누나는 이제 뭐 저희 집에서 막내라고 불렀는데 저랑 이제 말썽꾸러기로 그림 그린다고 하고 저는 음악한다고 하고 해서 되게 많이 싸웠었죠. 아, 조준호도 가족의 말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올림픽 메달을 땄습니다. 야, 지금 내 사연 얘기해야 되는데 네가 먼저 마피아야! 마피아야! 게임 모르는 줄 알고 난 아무 말도 안 하고 얘 지금 메모도 하고 이러는데 새치기를 예. 아 그렇군요. 갑자기? 넉살 당한 거예요? 예, 저는 뭐 이 정도로 예. 아주 수상한데? 대못을 아니 그 이 생각이 나가지고 네네. 저도 그 20살에 이제 국가대표 되고 나서 제가 이제 한국 신기록을 세웠는데 7연속 대회 이제 첫판 탈락 저희 전문용어로 첫판 나가리라고 하는데 네네. 그걸 3년 동안 했어요. 3년 동안. 네. 아 그럼 멘탈 나가죠. 그 이제 제 멘탈뿐만이 아니고 뭐 이제 주변에서도 마지막 시합이 이제 8위였는데 감독님이 한 말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이번에도 첫판 통과를 못한다면 너를 목마른 언덕에 묻어놓고 오겠다. 그리고 코치님한테 얘는 돌아오는 비행기표를 일단 끊지 마라. 내가 묻어야 되니까. 이러셨는데 프랑스였어요. 대단히. 네, 프랑스였죠. 예. 그랬는데 이제 돌아왔는데 제가 이제 뭐 첫 번째 탈락하고 두 번째 탈락하고 일곱 번째 가는 중에 그 긍정으로 이겨내려고 조준현만 보면 아 이번에는 뭘 배웠다 이번에 졌는데 다음번에 이길 수 있을 것 같다 이번에는 여기서 이걸 느꼈다 배웠다 느꼈다 하고 있는데 일곱 번째 나 묻힐 뻔 하고 돌아왔는데 예. 가까스로 살아 돌아왔는데 첫 판에 졌지만 조준현을 보자마자 너무 이제 반갑고 내 마음을 치유해 줄 수 있는 건 조준현밖에 없고 이래가지고 조준현을 와락 안았는데 와락 안고 야 이번에는 이걸 배웠다라고 네. 했는데 조준현이 제기해 대고 야 이제 그만 좀 배워올 때 되지 않았냐 그게 너무나 큰 상처를 입어가지고 이 3년이면 엔간한 교과 과정은 졸업 단계거든요. 그럴 수 있는데 이 너무나 큰 상처를 입어서 약 2주간 이 말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업어치거나 뭐 조르기 들어간 건 아니고 그럴 힘도 없었어요. 정말 그냥 정말 실망해서 몸과 정신이 너덜너덜해져가지고 근데 그리고
단 유일한 응원해주는 건 관상가.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분만 하도 안 돼가지고 보러 갔다니까요. 근데 그분이 그 말을 딱 하는 거예요. 갑자기, 어, 나는 이제 그만 배우라고 막 그런 얘기까지 했는데. 아, 저는 그 선생님 없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야, 진짜 용한 분이긴 해요, 그죠? 그러게요. 한번 예. 만나뵙고 싶습니다. 저도. 예. 아, 근데 이렇게 준현님이 대못을 한번 박았다. 야, 그 아직도 좀 미안한 스타일인가요? 아니면 내가 그렇게 대못을 박았기 때문에 더 단단해진 것이다. 그렇지.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 강한 자극으로 예, 치료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그 이제 명절이어가지고 바로 이제 집에 갔는데 엄마가 얘기하더라고. 그때 이제 막내가 한 초등학교 저학년 때였는데. 굳이 성대모사까지 하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가 뭐 하나 했는데, 야 준호야 막내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 엄마, 준호 형아는 한국에선 잘하는데 외국만 나가면 첫판에 져. 이거를 성대모사하면서 아무 우려 저희 엄마가 아기가 없거든요. 예예. 예. 그 도덕 선생 출신이어서 아기가 없는데 그걸 아기 없이 나한테 이걸 왜 얘기하지? 그래가지고 여기서 조준현한테 1연타, 막내한테 2연타 딱 맞고. 야,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게 태릉손 초원에만 있는다고 이 진짜 국가대표가 되는 게 아니다. 내가 뭐 때문에 안 되고 메달 따는 선수들은 뭐 때문에 되는지 이제 다시 분석을 하면서 제유도를 다 뜯어 고쳐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어요. 저희 동기들이 진짜 황금 세대였거든요. 예. 저 빼고 다 메달 떴어요. 그 국제시합 나가면은 동기들이 한 4-5명, 7체급 중에 한 3-4명, 뭐 4-5명 이렇게 나가는데 그것도 부담이야. 예. 주변에서 다 따면. 예. 동기들이 워낙 잘하니까. 예. 아... 엄마께서도 예 막내가 그러더라 강하게 키우셨네요. 강아지 네. 한국에서는 예. 잘할 때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죠? 건물 세울 때 막 기둥 막 박아놓듯이 예 대단합니다. 뭐 그러면 조준현 선수는 저기 그 이렇게 방송을 다니면은 저희는 이제 이렇게 같이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원래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항상 이제 저기 조준호 씨가 오른쪽 뒷자리를 굉장히 고집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비가 와가지고 이쪽밖에 문을 안 열려가지고 이렇게 비가 오니까 빨리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자기가 비 맞기시라고 먼저 안고 그 사람을 위로 이렇게 지나가라고 만들 정도로 네, 그렇게 하더라고요. 야, 그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저희 회사 차 중에 그 저기 오른쪽 뒷자리만 이렇게 개조를 해가지고 좀 좋은 시트가 있거든요. 네네네. 거기 앉으면서 이 굉장히 정신적인 뭐 희열을 많이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와, 난 상석에 앉아야 된다. 아, 이런 건 난 좋은 자리. 난 의전상 내가 최상석에 앉아야 된다. 아니, 제가 한번 이렇게 앉아가지고 했더니 뭐 나도 이렇게 앉아가지고 뭐 가겠다. 뭐 이렇게 좀 평등을 요구했더니 뭐. 그 상처되는 말 많이 했잖아요. 그 뭐라 했어요? 이 의사는 내 기대되는데? 의사야. 아니요. 그냥 네가 방송 몇 번 뭐 도니까 네가 뭐 대단한 연예인이 된 거 같냐라고 했나 뭐 상처를 많이 주더라고요. 몸값 차이도 안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출연료 차이도 얼마 안 나는데. 아니, 이거 그 자리가 굉장히 편하거든요. 그 밑에 이 발받침도 올라오고 이렇게 쫙 뭐 그 저 비행기 저 비즈니스처럼. 예. 아니 근데 그 지금 빈정상하게 왜 차량이 같이 이동하는데 한 자리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게. 보통 저희, 두 자리를 해놓기 마련인데. 저희 회사 최고의 탑스타 카여가지고 거기 앉으면 제 이게 루틴이 돼 있어요. 그 거기만 앉으면. 나는 탑스타가 아닌데 탑스타로 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막 희망이 무럭무럭. 아, 그 얘기를 하지. 동기부여를 하려고 하는 거였으면 내가 인정을 해줬지. 아니 근데 밑도 끝도 없이 꺼지라고 하니까 화가 나죠. 근데 자기한테 얘기하기 좀 창피하잖아. 아, 오해 풀고 갑니다. 아, 방송 몇 번 돌아갔다고. 리무진 시트. 네, 그 리무진 시트. 아, 근데 조준현 씨의 출연료를 조준호 씨가 갈취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취는 아니고 그냥 예. 이제 그 얼마 못할 줄 알고 한두 번 하고 끝날 줄 알고 그렇죠, 그냥 그렇죠. 제 통장으로 받았어요. 예. 그, 왜냐면 저기 뭐 그 증빙 자료하고 이렇게 그렇죠, 보내고 그렇죠.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귀찮으니까. 아 귀찮으시니까 그냥 그 형한테 다 넣으세요. 예. 자기가 귀찮아서 아니 지가 있어요. 지가 그냥 뭐 전 다 주시면 될까 봐. 아 그래 그래. 아, 귀찮을까 봐. 텔레파시로. 텔레파시로. 아, 예. 그런데 뭐 그 이후로도 몇 번 이렇게 불려가면서 그게 한 10년 되더라고요. 그렇게 본인이 받아서 근데 제대로 입금을 해주셨나요? 저한테요? 예. 저는 받은 게 한 번도 없었다니까요. 아니? 근데 살면서 제가 돈을 다 썼어요.
예? 저희 집에 사 얹혀 사는데 네. 숙박비 단 한 번도 안 내고 관리비 단 한 번도 안 내고 그 거기 다 녹아 있어요. 야, 제가 이거 녹였어요. 진짜 엄마가 소개팅 뺏는 수준이야. 그러니까. 아니 이거 그래도 10년간 받은 적이 없다. 그래도 좀 예. 근데 뭐 그 당시에 이제 정말 뜨문뜨문하게 이제 한 번씩 있으니까. 뭐 있다 보니까 네. 뭐 그냥 그 군대에서 또 용돈을 많이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이제 제가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걸로 녹였다 그냥. 예. 그 지금은 잘 하고 계시죠? 정산이 따로 가시죠? 아 예, 지금은 정산을 따로 안 하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아 그렇지, 그렇지. 이제는 안 되지. 생각보다. 아유 그럼요. 예. 예. 큰일 나죠 이거는. 예. 어 뒷자리 상석 체제하고. 아, 어. 네가 방송 몇 번 했다고. 앉을 군번이 아니다. 어, 방송 몇 번 했다고 연예인 된 줄 알았는데 어. 이 얘기를. 의전 소설 내가 1위다. 아, 이 얘기 실제로 들어보는 날이 오네요. 어, 그렇군요. 어, 제 차례네요. 저도 가족한테 빈정상하고 그런 예.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예를 들면 그 어머니께서 친어머니 저를 낳으신 분이잖아요. 아, 친어머니란 예. 나름 써버리네요. 예. 예. 어머니께서 눈을 왜 그따위 제가 만든 눈이 아니잖아요. 그죠? 어머니가 이렇게 낳은 눈인데 예. 제가 이렇게 보고 있는 눈가림 마음에 안 든다. 그런 표현을 쓰진 않았지만 눈을 왜 그렇게 뜨냐. 예. 어머니 왜요? 예. 이게 말이 되는 토크입니까? 그게 마피아예요. 아 마피아요. 어, 눈깔. 아니요. 아까 넉살 씨 총알. 지금 거기다 픽션을 본인 입으로 섞었다며. 아, 그러니까 약간 세게 얘기한 거죠. 아, 근데 눈을 왜 그렇게 뜨냐? 눈을 부모님이, 좀 제대로 떠라. 네, 눈을 왜 그렇게 제가 눈이 뜨냐? 좀 작긴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조금 뭐 눈에 힘을 안 주고 있으면 졸린 듯한 느낌은 있어요. 야, 어머니가 안 그랬을 것 같은데. 아니요, 어머니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어, 눈 에피소드를 지금 만들어낸 것 같은데. 아닙니다. 약간 아예 거짓말 냄새 나는데. 아니에요. 기분은 좋네요. 어머님이 네? 그런 말씀하실 때가 기분이. 평상 천재 아들한테 그런 얘기는 처음. 그래 넣어줘.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더군다나 제가 초등학생이었어요. 얼마나 상처가 됐겠습니까? 얼마나 상처가 됐겠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되게 똑똑하시고 그 딱 부러졌을 것 같은데요. 아 그렇긴 한데도 뭔가 그 주작입니다. 마피아입니다. 아니에요. 아니 초등학생 아들한테 누가 근데 네. 눈을 아 진짜요. 눈알을 왜 그렇게 떠? 진짜. 자 여기 채팅자 이거 네 번째 듣는 것 같다. 아 저는 팩트만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아나운서 아닙니까? 예. 그래가지고 근데 뭐 어떤 분들은 주작이 고만도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런 학생들 많이 봤거든요. 그 이제 유도장 하면서 유치원생 뭐 초등학생 많이 보니까 이런 학생은 그 나이 때부터 똑똑해요. 아무래도. 예, 어머니가 저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아니요, 많이 했어요. 어. 아니, 똑똑한 거랑 별개로 이제 뭔가 그 눈을 뜨고 있는 게 공손하지 않다. 아니, 마음에 들지 않는다. 아, 아니, 눈을 뭔가 이렇게 그 부모님을 보는 눈빛이. 아이의 눈빛, 초롱초롱하고 그때 사진 그래야 되는데. 없어요, 그때 사진은. 염세적인 느낌이 일찍 찾아오긴 했어요. 그래가지고. 네. 근데 저는 별 사심 없이 그냥 가만히 있었을 뿐인데. 아, 눈빛이 마음에 안 든다. 초등학교 때 사진 한번 보면 바로 이해 수용할 것 같은데. 눈빛이 마음에 안 든다. 그래가지고. 아, 어머님이 되게 세게 기워주셨네. 네. 어머님이 뭐를 가르쳐 주려고 그 얘기를 하셨대요. 그냥 뭐 이런저런 얘기 뭐 그냥 밖에 나가서 저런 얘기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저 눈으로 욕 먹느니 아 먼저 내가 먼저 얘기해야겠다. 아 그렇죠. 그래가지고 저는 뭐 이게 내가 눈을 어떻게 떴는지 저도 모르니까 예. 그 상황에서 제가 거울 보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거울 보고 이렇게 뜨란 얘기예요?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제 눈이 왜요? 네. 그래 그런 사소한 걸로 이거는 좀 빈정상하고 상처가 되겠네. 내가 만든 것도 아닌데 내 눈을 예. 앞트임이라도 좀 해주실 텐지 어머님이 바로 수긍했습니까? 예? 아니 그냥 댓글에 저도 화를 냈죠. 마음에 안 들죠를 대예원 이게. 아니 근데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그때 저도 맞받아쳤던 기억이 납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냐? 눈 어떻게 뜨라고 하냐고. 도끼 눈을 뜨고 어머님이 얘기가 껴가지고 거짓말은 아닌 것 같은데 되게 자극적이네요 얘기가. 어허 그런 일이 좀 있습니다. 예. 눈알을 눈이 네. 겸손치 못하다. 아, 공손한 진짜. 눈을 떠라. 되게 부드럽게 예쁘게 뜰 초롱초롱하게 떠라가는 거를 너무 픽션을 섞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뭐가 좀 사실 너무 말이 됩니까? 아니. 정말 그랬습니다. 예. 지금 제 아들 보고도 그런 말이 나오진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너무 사랑스럽게. 네. 사람이 염세적이 되는데 또 그런 이유들이 있죠. 그 한마디. 그 한마디에. 아, 난 눈이 한마디에. 별로구나. 낳아주신 분이 보기에도. 아 이건 뭐. 네. 아 너무 하시잖아 어머님이. 아 그럴 수 있어요. 그렇다고 또 제가 뭐 이렇게 그렇죠. 앙심을 아직까지 품고 있고 그러지 않습니다. 아, 그렇죠. 아. 방송에 썰 푸는 건 앙심 아니죠. 아 그렇죠. 이 예, 정도 에피소드다. 예. 자, 요 정도 얘기를 나눠봤는데 누가 범인인 것 같습니다. 텔레파시 혹시 좀 오나요 이런 거? 누가 좀 안 좋은 것 같다. 기운이
그런 걸 공통으로 쌍둥이 기운으로 찾아내야 돼. 네, 함께 돼. 느끼시는지. 일단 조준호는 아니야. 아, 나도 똑같이 느꼈는데 네. 너 아니야. 지금 가장 그, 우려했던 일인데. 이 마피아가 걸리면 이런 그 초보들은 굉장히 오들오들 떤다거나 아니면 네, 네. 특정 행동을 네. 하게 돼 있거든요. 실수가 없었습니다. 어, 평소와 똑같았다. 네. 그러기에는 조준호 씨가 너무 방송에서 유들유들해서 뭐 딱히 긴장할 것 같지는 않은데 맞아, 맞아. 오히려 마피아가 오면 좋아할 것 같다는 느낌 전 들거든요. 아,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방송 경력이 너무 예. 많아서 방송 몇 번 돌았다고 연예인인 줄 아느냐까지 얘기하는 사람은 떨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초보니까 아. 떨 것 같은데 안 떨어서 지금 아닌 것 같다. 네. 근데 준호님도 준호님은 아닌 것 같다. 예. 그 제가 정확히 알고 있는 사실을 얘기하더라고요. 아 완전 이건 네. 많이 들었던 네. 얘기니까. 제가 얘 입장이었어도 이렇게 그렇죠.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안 떠는 조준호 씨가 마피아이면 조준현 씨도 모를 수도 있죠. 그렇죠. 안 떨고. 아 근데 왠지 두 분이 또 약간 아까 앞선 얘기에 막 그런 스트레스 많이 받고 일 생기면 쎄한 게 딱 온다 이런 얘기까지 하니까 서로가 아니라니까 또 진짜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럼 누가 좀 쎄하세요? 두 분이 아닌 것 같으면 전화의 넉살일 거 아니에요. 넉살입니다. 어? 어? 난 배디 같은데. 근데 이거 잘해야 된다. 이건 찢어지네 또. 첫 번째 우리가 맞춰야 상품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 맞아요. 진짜 이건 진작에 해줘야 돼요. 돼요? 아. 아니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니, 둘 다 맞춰야 5만 원 5만 원. 맞춰야죠. 안 맞추면 치킨이 돼버리고. 아. 네, 억울한 사람이 한 명 죽으면. 그렇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쎄함이 갈렸다는 건 두 분 중에 한 분이 마피아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목마르토 언덕 얘기는 들어보시는 얘기인가요? 아 예. 그럼 그 유명한 얘기입니다. 아 진짜로? 형 일, 외동될 뻔했습니다. 아 진짜구나. 혹시나 언덕이 아닌가 적어놓긴 했는데 아, 진짜 찐이구나. 아, 예, 예. 그럼 저도 저는 약간 베디 쪽 얘기가 너무 자극적이지 않나. 아 그러니까요. 아, 저 자기적이다. 예. 그러니까 좀 아, 눈을 아, 현실이 원래 드라마보다 그러니까 어머님이 그냥 뭐 이렇게 눈을 뭐 좀 이쁘게 떠봐 네. 이렇게 얘기하신 거를 키워드를 넣기 위해서 자극적으로. 자극적인 거를 뭔가를 넣고서 뿌린 게 아닌가? 아닙니다. 굉장히 눈가를 왜 그렇게 네. 떠는? 아 이거 너무 예. 세. 근데 와 아니 그게 애가 있는 입장에서 그거 쉽지 않은데. 아니요. 강하게 이렇게 해주셨군요. 컨터가 네. 앙심을 품지 않아요. 그럴 수 있다. 어, 저도 제 눈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거든요. 그래도 아름다워요. 예. 감사합니다. 예, 좋은 예. 눈이에요. 원래 평소에 그 마피아 게임 잘 모르는 게스트 오면은 예. 레디가 시범조교라는 말을 자주 쓰나요? 그럼요. 예, 네. 아, 그러면 매번 씁니다. 아, 그러면은 예. 넉살 씨의 총알이 좀 의심되는데요. 아니. 총알? 넉살 씨의 뼈야. 뼈. 뼈? 뼈? 뼈 있는 말? 한 글자는 잘 안 나요. 아, 그래요? 오히려 예. 총알 정도면은 나올 법한데. 아니, 저는 총알을 누가 주냐. 예? 총알을 어떻게 녹이라고. 총알. 아 근데 뭐 작가님 눈 떨리는데 지금. 총알은 왜 얘기하죠? 얘기하다가 뭐 전쟁처럼 전쟁 났다 이런 얘기하다가 총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총알이 튀었다? 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한 것 같은데. 그런 말은 하나요? 전 전쟁을 겪었다라는 말 총알이 튀었다라는 말은 처음 듣는데요. 전쟁통처럼 막 서로 총 쏘듯이 너무 좀 심하게 얘기를 많이 했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근데 뭐 댓글에서 뭐 딱히 추리해가지고 명추리가 나오고 이러진 않네요. 난 그걸 좀 기대했는데 여러분들도 저희랑 똑같아요. 수준이 비슷하군요. 예, 이분들 그냥 무지성으로 저만 까요. 저 아니면은 예. 베디 일단 뭐 돼지 잡아 뭐 뉴트리아 죽여 뭐 이런 거 쓰시는 분들이라 나는 이 청취자들이 전부 다 이거 딱 시작하면 종이랑 펜 들고 아. 키워드 뼈 총알 나 다 할 줄 알았는데 아닌데 그냥 논리 생각만 하는 거 예. 그냥 일단 전화 넉살이 예. 죽어나가는 걸 일단 원하고 제일 좋아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잡는 걸 좋아합니다. 잡는 거는 예. 아무 상관도 없어요 이분들은. 한 번에 마피아 잡은 은근히 김새합니다. 그렇죠. 아, 오늘 뭔가 아쉽네. 맞아. 오늘 뭔가 쉬었다. 예, 몰랐으면서. 아, 저는 아닙니다. 전 진짜예요. 예, 저는 가족들이랑 사실 거의 뭐 담지 못할 싸움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말싸움을 워낙 많이 해서 어렸을 때. 총알이 튀었다. 저는 그 얘기 한 줄도 몰랐어요, 제가. 그 아닙니다. 단어만 좀 걸리고. 네. 전체적인 건 자연스러웠고. 네. 아, 전 아니에요. 스토리. 조준현 씨 잘 생각해보세요. 네. 형한테 당한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네. 많죠. 형이 뭔가를 속이려 할 때. 네. 동생을 속인 적이 한 번도 없습니까? 아, 많죠. 많죠. 네. 저는 조준호 씨 보거든요. 아, 베디는요? 어떤 네. 부분에서. 근데 내용이 너무 자연스러운데. 너무 유명한 얘기라고 하시니까 또. 그 다음에 안 쓰는 단어가 없었어요. 그 부분 평소에 많이 나오던 네. 단어다. 베디. 눈가리를 넣잖아. 눈가리 조금 작정인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네, 오늘 제시어로 나오긴 좀 쉽지 네. 않고 눈 알은 나올 수 있겠지만 녹이기가 쉽지 않아요. 아들 눈알을 네. 아, 어머님이 좀 아 근데
준현님은 뭐가 거의 없어요. 얘기가. 아까 의자 얘기도 뭐. 저는 뭐 정말 시민이라는 얘기죠. 선량한. 와, 말 많이 하면 들킬까봐. 오늘 말 좀 줄였는데요, 갑자기. 원래 이렇게 토크를 짧게 끝내지 않잖아요. 아닙니다. 저를 뭐 게벨스예요. 그렇게 선동하지 마세요. 게벨스. 게벨. 어, 저기. 어, 또 게벨스가 나와. 네, 어머니가 그 상품을 꼭 타오라고 했기 때문에 아. 그 저기 판단에 저 본선을 주는 그런 말들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노 게벨스? 어, 입술 갑자기 좀 떨리는데? 왜 위에 입술 떨리죠? 마그네슘 부족. 마그네슘. 저는 왠지 느낌은 이렇게 되면은 거의 베디로 가거든요. 베디가 그 내용에 안 녹이고 슬슬쩍 대화하면서 많이 얹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서 또 자극적인 얘기로 빠져나가는 게 아닌가. 넉살인 것 같네요. 총알 말고는 지금 나올 단어가 없어요. 아, 제가 쭉 재검토를 해봤는데. 아, 저는 진짜 아니에요, 근데. 저는 진짜 아닙니다. 근데 흔히 듣지 못하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섞은 것 같더라고요. 지금 복귀해 보니까. 저도 총알은 정말 조금. 아니, 전 쓴지도 몰랐어요, 제가. 총알이랑 단어를. 근데 뭐 저는 진짜 아닙니다. 저를 죽이면 치킨이에요. 상품권 타시려면은 일단 저는 제외를 하셔야 됩니다. 정말. 두 분 혹시 그런 텔레파시까지 가능합니까? 내가 범인인데 네가 커버 쳐줘라. 우리 상품권 가져가자. 그건 내가 본 만화예요. 아, 여기서 대화를 하거든요. 그런 대화도 되나요? 채팅 치나요? 서로 머릿속에서? 야, 그 정도로 복잡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면은 제가 봤을 때 조준호가 지금 서울대를 갔죠. 아니, 아니, 만약에 진짜 그게 됐다면 이거는 네. 텔레파시가 문제가 아니고 책상 밑으로 얘가 한번 툭 쳤을 거예요. 아. 얘가 아닙니다. 그래요? 준현님은 준호님이 보기에도 아닌 것 네. 같다. 야, 아, 이거 어렵네요. 그리고 오늘도. 그 정말 우연히 너무 흔히 쓰는 그 키워드가 아니었으면 얘 특별한 키워드가 전혀 나오지 않아가지고 자, 오늘 쌍둥이 아니, 진짜 단어가 없는데 오늘 쌍둥이 부르신 거 실수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세. 이지선다 돼버렸습니다. 양자택이 너무 어려워요. 근데 일단은 준현님도 확신하고 있네. 준호님은 아니다. 예, 베디 아니면 넉살씨. 나다. 저는 여전히 쌍둥이를 갈라놓고 싶습니다. 저도 준호님은 조준호 씨 봅니다. 저도 준호님은 살짝은 있어요. 의심이. 아니면 배디인데 대개는 형이 빌런이거든요. 네 글자도 있습니까? 네 글자까지는 뽑힌데 맞아요. 사실 랜덤 뽑힌데 뭔가 네, 형을 제작진이 준 것처럼 형이 먼저 태어나가도 뽑기죠. 사실 예. 그런데 네. 그렇네. 생긴 건 얘가 먼저 생겼다고 하더라고 배에서. 아 그래요? 네, 뭐 쌍둥이 학개론에서. 아 네. 근데 나올 때 뭔가 어치어치가 나온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안쪽으로 먼저 생기고 안쪽으로 들어가고 제가 늦게 생기고 바깥쪽에 있으니까 아, 저부터 쏙 났다. 라는 설이 있죠. 그렇군요. 뱃속에선 동생 위치가 형이다. 오 이건 상식이네요. 야 그렇구나. 이게 배대대칙이냐고 하신 분이 있고. 아, 참 맛있다 멘트. 예. 배대대칙이. 자 그러면 소신 투표로 가야죠. 일단 어쩔 수 없어요. 소신 투표로 누가 과연 마피아인지. 어 이름을 외치면서 가르쳐야 되는데 진짜 모르겠네요 오늘. 아, 오늘 좀 너무 어려운데. 예. 배디안 배딘. 근데 성재형 어머님 얘기가 나와서. 야, 우리가 아니다. 예? 이건 우리 중에 있지 않아. 어, 갑자기 이제와서 갑자기. 갑자기 또 이거는... 트롤링이에요. 조준호 트롤링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왜요 이거는... 갑자기. 이거는 예. 지금 경력 너무 이게 순조롭게 이게 됐기 때문에 이거는 경력직의 어떤 바이브다. 아, 이거는 느낌이 이 초급자에서 나오는 이 진행이 아닙니다. 아 그렇지. 우리 이렇게 아니야. 자연스럽게. 우리가 아, 양자 이렇게... 태길로 가면 돼. 제가 10분 전부터 그 얘기하고 있죠. 아까부터 이제 선다라고 했잖아요. 오늘 쉽다고. 아니 했는데 내가 확... 그러니까 이 둘 중에 누구 할 건지나 뽑으세요. 아니 거기에 확신을 심어줬잖아. 같이 찍어야 되는 거야? 따로 찍는 거야? 따로 찍은 거 아, 했던 반반 얘기... 아니고 뭐... 쌍둥이 방송 출연 단점이 이거네. 한 명 했던 얘기 두 번째 또 하네. 자 그러면 통합해야지 의견. 뭘 통합해요? 아니야? 아니요 좀 방송 공부를 아, 좀 하고 오세요. 영원한 아, 하고 싶으신 대로. 알겠어요. 하고 싶은 대로. 생방과 재방이 있네 두 분이. 자 소신 투표. 하나, 둘, 셋, 셋, 조준호. 배디. 저도 배디. 아. 걸렸습니까? 제가 투표 나왔네요. 제가 그러면 일단 지목을 당했습니다. 아, 이거 후회하실 텐데. 지금 분 중에 한 분은 마피아겠네요, 그죠? 조준현 씨랑 넉살. 저요? 네. 왜 빼는 거야? 아, 저를 가리키진 않으셨으니까. 아니, 그런 법이 어딨어요. 그런 법이 어딨어요. 아니, 왜냐면.
제가 지목다는 게 확실시 됐으면 yeah. 아마 조준호 씨는 아하 무슨 말이죠? 전설 수술하시는 게 지금 지금 계속 생각을 하는데 생각을 하는데 진짜 모르겠네. 지금 입술도 굉장히 바싹 마르신 것 같은데. 자, 짠 걸 먹었나? 수분이 부족하네. 자, 저는 베디 베디 마피아가 아닙니다. 와~ 아~ 내가 아니라고 했잖아. 여기네요, 그럼. 부모님 아니야 진짜로? 아 저 아니에요. 저 진짜 심해 저는. 한 번에 이렇게 되면 땅둥이 두 분이 남았기 때문에 넉살은. 아니 근데 이거 너무 강해서 유대가 너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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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니에요. 자, 너 아니잖아. 뉴트리아 대 쌍둥이. 닌데 뭐 제 방송 재밌게 하려고 뭐 넉살이라고 몰아간다 뭐 이런 말 나중에 하면 곤란하다. 그게 아니고 치킨이라도 가져가야 된다. 어? 그러니까 맞춰야 되잖아. 그래. 근데 뭐 너무 쉽게 하면 안 된다며. 뭘요? 잘하세요! 잘하세요! 뭐 하려고 하지 말고 잘하세요! 만약에, 자꾸 얘는 분량 뽑으려고 하지 분량 다 뽑았어요. 만약에 내가 마피아여도 내가 너무 잘하면 아니, 너무 잘해야 된다면 끝까지. 어, 그럼요. 마피아면 끝까지 잘해야죠. 마피아라는 거야. 이거 혼란을 주는 거 아니에요. 너무 빨리 맞추지 말라 해가지고. 누가요? 댓글에서 누가 했잖아. 아닌가? 아까 얘기한 거. 아, 빨리 맞추면 한 번에 맞추면 김새는 느낌이니까. 근데 이제 그러면 상품권은 날아가는 거죠. 네. 네. 날아갔어요? 날아갔죠! 아니. 조준호 씨나 조준현 씨 둘 중에 한 분이 마피아여서 끝까지 아니에요, 아니에요. 살아남으면 상품권. 아 그럼 이제 맞추면 돼요? 맞춰도 돼요? 예. 맞춰. 맞추자고! 난 아니라고! 이거보다 더 심한 트롤이 있었습니까? 트롤이 아니고! 아니 트롤이 아니고 맞추라고! 아, 쌍둥이가 트롤링 하니까 못 알아듣겠네. 아니, 저는 아니죠. 아니, 저는 게임을 이해했는데 지금 아직도 이해를 못했어. 아니 이해는 했는데 그 왜 혼선을 주는 거예요? 이걸 얼마를 끌어야 되는지 몰라서. 니가 왜 끌어요! 아니 재밌게 해줘야지. 아니 바보가 바보 연기라니까 우리가 알 수가 있나. 와, 아 미치겠네. 가만히 있었으면 나 넉살씩 뽑으려 했는데 그래, 미치겠네. 뽑자고! 어? 뽑자고! 와 미치겠네. 아예 갑자기 이러시면 어떻게? 그러니까 아니 이건 100%네. 자, 그러니까 바보냐 천재냐? 나 진짜 아닌데 뽑아야 된다고. 야 진짜로 임마 게임을 한 번도 안 해보니까 이 친구 내가 알 수가 없네. 조준현 씨 이 정도야 뭐야? 상석에 앉는 겁니다. 예. 아, 와 그렇지. 방송 잘한다. 예. 이 조준호입니다. 이 정도 야 아니 진짜로 이 정도 바보 짓을 해야. 앉는 이유가 있네요. 그래야 예능 상석에 앉는 거예요. 넌 아니니까 넉살이라고. 니 아닌지 니가 그걸 어떻게 하냐. 너가 아니잖아. 너의 사연은 그럼 니도 가만히 있었어야지. 왜 가만히 있는데 맞춰야 되는데. 자 이제 트롤링 진짜 오지네. 그러면 조준현 씨는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조준호라고 마음이 많이 굳었어. 어? 아니 형을 의심 중이에요. 형을 말하는데 왜 트롤링인데? 야 쌍둥이가 의심하면 이거는 아 이건 준호님이야. 이건 뭐 볼 것도 없어. 아니라니까. 아니 세상에. 아니 가만히 있었으면 돼. 가만히 있었으면 이해 안 되는 대로 가만히 있었으면 되는데 왜 설치지? 혹시라도 안 뽑을까 봐. 어? 아니 이거 계속 자기 변론하는 거 아니야? 맞아요. 맞긴 한데 갑자기 너무 이상해지셨어. 아니 그러니까. 예. 그럼 아까 저기 베디 살아있을 때는 왜 안 했어요? 아 나도 반신반의했지. 근데 하나 양자 택일인데 하나 한 명 탈락했으니까 답이 하나밖에 없잖아. 아니 나는 이걸 왜 했냐면 그 양자 택일에서 한 명 떨어지고 어 여긴데 우리가 될까봐. 우린 네. 절대가 아닌데 아직까지 이게 뭐 그냥 좀 말 안 하고 계시면 안 돼요? 지금 더운 소리 가만히 있었으면 아니 뭐 나 마피아 게임을 이해했는데 얘랑 나와가지고 지금 갑자기 혼란스러워졌군요. 네. 나는 좀 헷갈리기 네. 시작했어요. 아니 근데 베디 죽고 나서 왜 갑자기 헷갈리셨 그러니까 아 그거는 두 분 중에 한 명이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아. 그거는 이제 양자 택일이다 했는데 이제 한 명 100%다 하는데 얘가 내 말을 안 믿어주고 아. 갑자기 저는 아니에요. 저는 시민입니다. 아, 청취하신 분들이 지금 똑같은 목소리가 그러니까 이게 귀신 들린 것처럼 어 그렇죠. 방언을 하니까 아소나 백장처럼 저 네. 저는 진짜 너무 속상한 게 파묘해요. 그 옛날에 그 머리 쓰는 예능이 있었는데 네. 그 조준호 씨가 나와가지고 조준호 돌대가리 댓글이 굉장히 도배가 됐었거든요. 근데 돌주, 지금 돌준 아 돌준 아 조준 별명이 돌준호 돌준호예요. 돌준호 하고 싶었던 말을 갑자기 하고 어떻게요? 돌준호인데 돌대가리로 아 죄송합니다. 돌대가리로 돌대가리 아, 죄송합니다. 그때 오래된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근데 지금 청취자 분들이 3, 400명이 계신데 네네. 지금 말 안 하고 있었으면은 괜찮은데 그렇지. 또 돌준호 모드로 트롤
트롤링 해버리니까 너무 급작스럽게 아, 들어오셔가지고 아니 근데 진심을 예. 말했는데 왜 트롤링인지 난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데 매트 깔아드려요? 아, 네? 라디오인데 아, 왜 자 이... 그러면 넉살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준호 씨 한 명 예. 조준현 씨는 의외로 조준호 씨일 수 있다 예, 저는 무조건 넉살 씨 하려고 했는데 지금 조준호의 트롤링에 아니 가야 돼요 예. 가야 돼 아니 볼 것도 없어 아니 틀리면 못 가져간다며. 그러면 어, 넉살은 조준호 씨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뭐 거의 확신하죠. 그럼 지금 조준현 씨는 아무도 의심 안 하는 거네요? 준현? 아 얘는 아니에요. 준현님은 아닌 거 얘는 그럴 깜냥이 안 돼요. 아니 뭔데? 뭐 마피아 한번 보시나요? 알파치노, 알파치노예요? 마피아에도 상속이 있어. 얘는 아, 저기 고수석 뒷좌석에 탈 수 있는 깜이 안 돼요. 이게 뽑기. 얘가 마피아인데 이거를 지금 이렇게 완벽하게 연기를 했다? 어. 저는 얘 배우 데뷔시킵니다. 그럼. 어. 만약 마피아면 이제 상속을 또 내줘야겠네. 아, 내줍니다. 어, 그러면 어. 당분간 한 달 정도 상속 내줄 수 있어요? 내주겠습니다. 내주겠습니다. 오, 진짜? 예, 절대 아닙니다. 오, 기대됩니다. 1년 내줄 수 있어요? 1년? 아, 절대 안 내줄게요, 내줄게요. 어, 1년, 1년, 어, 1년 상속 걸었다. 운전도 내가 다 해줄게요. 오! 그럼 와, 조준현이었으면 좋겠다. 아, 제발. 절대, 절대 아닌 게 조준현 토크의 그 특정 키워드가 없었어요. 어, 이거 센데. 자, 가보겠습니다. 이거 이렇게 되면 준현님이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조준현이어야 되는데. 자. 지금 빨리 종했어. 자. 어? 왜, 왜? 어? 이게 무슨 말이죠? 갑자기 혼자 저, 신나가지고. 아니, 마피아가 아니니까. 쓰라고 마피아를 아 마피아는 해서. 조준호다? 아니 준호님은 100% 어, 나 본인 자기가 안 것처럼 마치 아니야 완전 시민이에요 저는 아, 아니야 너 틀리면 우리 못 가져간다며 먹은 거든 그래 자 그러면 소식 아이, 투표 이건 마지막 투표 없어.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준호님 아 조준호 씨가 투표 나왔습니다 아니 마지막에 너무 고장이 나서 이거 티가 너무 그러니까요 자. 아 지금 벌써 근데, 벌써 표정 연기 안 되네 아니 근데 그게 더 그러면 저한테 상처 아니에요? 나는 진실, 나는 고장이 안 났는데 고장이 났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진실을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바보로 취급한 게. 그러니까. 그게 아, 돌준호 니 값 하는 거예요. 돌준호 포인트가 딱 그거예요. 셀링 포인트가. 네, 기가 막히다. 예. 니 값 하네, 니 값에.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모욕적인 지금 어떤 이 모욕과 관시를 지금 받았는데요. 죄송한데 몇 년 동안 그러고 있었어요. 자, 고장인 듯 고장인 아, 고장 같은 돌준호라고. 아, 나 진짜. 자, 광고 듣고 와서 조준호 씨의 정체를 밝히겠습니다. 목마를 때 두고 왔대 이해력 목마르네 아니 이해력이 아니고 나는 진실을 말했는데 갑자기 그 이게 좀 그 과변론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몰아갔잖아 멍청한 놈아 해버렸다 설치면 안 돼요 나 되면 죽어요 너 흥분한 스타일 아니잖아 생다혈질로 37년을 살아왔는데 아니 이런 부분에서 냉정하잖아 시합 치고 있을 때도 이렇게 흥분한 적이 있어요? 아니 시합은 냉정해야 이기는 아니 이 새끼 아직도 이러면 어떡해 그 먼끼 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지금 다 나간다 진정하세요 많이 흥분했네 내가 아니라고 아무도 지금 못 갖고 간다고 우리가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예. 아. 자, 너까지 마피아. 아. 오늘 마피아 게임 조준호, 조준현, 쌍둥이와 함께 했고요. 예. 어, 조둥이들과 함께 했는데 제가 먼저 억울한 죽음을 당했고 그렇죠. 그다음에 예. 이제 격론 끝에 조준호 씨가 조준현 씨의 어떤 예. 그 쌍둥이 배신. 예. 근데 이제 오, 조준호 씨가 마피아가 아니라면 예. 조준현 씨는 과연 어떤 표정을 지을지. 아, 이게 재밌네. 넉살이 과연 마피아인지 아이. 아닌지. 자, 그리고 아까 내기 포인트는 그거죠. 조준현 씨가 마피아면 조준호 씨는 상석을 1년간 하고. 내주고 운전도 해준다. 네, 준호님이 운전까지. 예, 공약 네. 크게 걸었습니다. 불안감 있으신가요 혹시? 조준호 씨? 전 억울하죠. 무슨 불안감이. 아니 내가 마피아일까 봐. 아, 넌 마피아 아니라. 그러니까 그 내기가 너는 감이 안 된다니까. 내가 무조건 이기는데 무슨 불안감이 있어. 그러니까 아니 근데 고장난 돌준호인데 그러니까. 제일 뭔가 웃긴 포인트가 겁나 진지하게 계속 헤드셋 쓰고 있어. 누가 보면 DJ 같아. 아니, 진짜 진지하게 이 게임에 임했는데. 그러니까 혼자 헤드셋 착용하고 겁나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 자. 게임은 진지한 게임이 아니에요. 그냥 이 가볍게 하면 되는데 게임 처음 마피아 게임 처음 해봐가지고 진짜. 나중에 DJ 하면 재밌겠다. 한 분이 하면 뭐 대타도 해줄 수 있고. 뭐 좋지. 예, 돌디로 가자 돌디.
돌돌디. 예. 돌돌디. 매기는 건가? 지금 예. 자, 자기 성공해가지고 나를 매기는 것 같은데. 자, 조준호 씨 정체를 밝혀주십시오. 야, 갑자기 게벨스에 아... 이런 명언이 떠오르네요. 이 뭘 괴벨스 또 나와. 날조를 하는 데는 이 A4 용지 한 장으로 충분하지만 아. 그 날조를 진실로 증명하기 위해서는 책 세 권의 분량이 와도 모질하다. 갑자기 아. 모질하다. 아. 모질하다. 괴벨스에요. 저는 하면 되죠? 예. 네. 저는 카메라에 딱 보여주시죠. 마피아가 아닙니다. 아. 나는 절대 아니라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조준호 돌준호 트롤링 조준 돌준호 트롤링에 당했습니다 여러분. 아니, 진실을 얘기하는데 어떻게 트롤링인데? 저 솔직히 진짜 텔레파시 처음에 받았었거든요. 야. 조준 아니다. 아니 처음 설명에 전혀 안 쓰는 단어가 없었다. 야 너는 이 사태로 지금 뭐가 생긴 줄 알아? 우리가 이때까지 텔레파시 통한다고 했는데 우리의 텔레파시를 지금 만천하에 까발려졌잖아. 그렇게 만든 건 너야? 자 조준호 씨는. 넉살 씨를 지목했죠? 그렇죠, 예. 넉살 정체를 밝혀주십시오. 아, 운전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근데? 거짓말. 거짓말. 운전 잘하시죠? 좋아하세요, 운전은? 아, 계속 제 거를 되게 째려보고 계시죠? 제발, 설명한 시민. 제발, 조준현. 설명한 시민. 넉살이면 노잼이야, 이거. 아쉽게도 제가. 맞춤, 맞춤. 아, 총알 맞네! 아~ 그래, 총알이란다! 아~ 누가 형제 자매끼리 총알 쓰냐고! 아, 그 눈치가 없어. 나 여기 써놨거든. 아니, 근데 좀 가만히 있었는데 그냥 알아서 붕괴하시던 두 분이 알아서 무너지시더라고요. 야, 나는 아~ 총알이라도 안 썼지. 너는 총알을 써놓고도 안 뽑았다. 아, 근데. 아, 총알이네. 아니야. 그 넉살 씨한테 선동당했어요, 저는. 아. 저는 이제 끝장이다 했는데, 뭐, 가만 보니까 두 분에서 알아서 무너지시는 게. 아, 꼴 빨았네. 이거. 근데 진짜 조준호 트롤링이죠. 아, 이거는 사실 준호님이. 배디가 딱 제거되자마자 그러니까. 갑자기 어 이상행동을 막 그러니까 어, 이거 막 어떻게 되는 거니까 아니 얘는 무조건 아니니까 여기니까 넉살씨니까 난 너무 신나가지고 했는데 그렇지, 아. 너무 쉬우니까 네. 거기서 오히려 두 분이 합이 안 맞았어요. 아 진짜 어,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갔어요. 아, 갑자기 너무 웃긴 거예요. 예. 두 분이서 왜 갑자기 왜 이러지? 그러니까 가만히 있었으면 됐는데 니 때문에 치킨 두 마리 날아갔어. 아니, 그게 아니고 너가 자꾸 나를 아. 어, 계속 의심하는 것 같으니까 혹시 나 찍을까봐 나는 이제 변론을 한 건데 강력 변론을 했죠. 네. 그러니까 처음 해봐가지고 마피아 게임 개벌스가 진짜 지 혼자 자빠졌어요 그냥. 네. 갑자기 아니 두 분에서 아 이제 뭐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 되겠다 했는데 갑자기 이거 왜 이래. 아 오늘 넉살 꿀 빨았어요. 진짜 오늘 꿀데이입니다. 예. 아 진짜 꿀 빨았어요. 진짜 열받네요. 아. 저만 죽었네요. 괜히 배디는 예. 어, 두 분이 지금 굉장히 부들부들 지금 어, 준호씨 예. 저는 예. 진실을 말했는데 바보가 되는 세상에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도 의자는 안 뺏겼어요. 아 그거는 내가 100% 했다니까 얘는 아니에요. 아 상석 계속 차지하셨어요. 아니, 상석 차지했어요. 예. 예. 몰랐는데 그러니까 넉살 신지 나 몰랐는데 그냥 얘가 너무 아니어가지고 사연이 그렇지, 사연이랑 키워드가 너무 아니니까 제거하다 보니 속어법으로 속어법으로 그래요. 아... 주차장 가서 싸우시고요. 너무, 오늘, 너무 무서웠어. 오늘 어떠셨는지 소감은 아. 어, 이름을 좀 얘기하면서 해주세요. 지금까지 아, 사람들이 다 귀신 들린 토크. 예? 귀신. 어, 왜 한 사람이 저렇게 왔다 갔다 하지? 밤에 운전하면서 듣는 분들 되게 무서웠을 것 같아요. 왜 예.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이중인격이 막 서로 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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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러면서. 자, 아. 동생 먼저 하시죠. 예. 아 저는 그 이 마피아 게임 잘하려고 진짜 예. 공부를 많이 해왔거든요. 아. 근데 그 믿었던 돌준호의 트롤링에 당해가지고 그치. 너무 억울합니다. 정말 뭐 한 다음 달 정도 한번 더 불러주시면. 아 오세요 오세요. 제 오심 너무 또 한번 와주세요. 예. 추리를 정말 잘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아쉽습니다. 그러니까요. 조준현 씨는 공부도 많이 했고 준비도 하고 이제 그 마피아 게임 경험도 있는데. 그렇죠. 그리고 오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순조롭게 풀어나갈 수 있었는데. 돌준호 때문이다. 저는 이제 아 죽었구나. 난 죽었구나라는 생각까지 했거든요. 근데 어? 갑자기 주모님이? 야 쌍둥이를 이겼어 넉살. 야, 그러니까요. 조준호 씨 어, 소감 한 말씀. 저 처음에 진짜 쉽게 봤어요. 아니 조준호 씨 소감이 아니네. 얘기하면 이거 또 귀신 들린 방송 되잖아. 조준현 씨 목소리였어요 방금. 예, 전 조준호인데요. 진실이 통하고 사실만은 말했는데 바보가 된 이런 기분은 처음이고요. 아 눈물. 어, 이 오늘 이 네. 참담한 이 패배감과 동생의 이 배신감 나를 알아봐주지 못한 이 모든 악몽 같은 이 꿈을
지고 떠나겠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어, 서륙 전화로 한번 꼭 조만간 다시 와주시면 네. 두 분 다 꼭 불러주십시오. 예, 꼭 한번 다시 모시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얘기가 워낙 입담이 두 분 다 좋으셔서 스토리를 더 듣고 싶은 것들도 많았어요. 아 재밌었습니다. 그러니까 관상가님만 알아주실 거예요. 마피아가 아니었다는 거. 관상가 예. 혹시 신뢰가 많이 떨어지네. 돌준호 정말 저를 처음부터 끝까지 알아봐 주신 거는 신기원 관상가님. 어 결국 성함을 말해버렸구나. 샤라우 그분 아. 그분 엄청 몰. 올리겠는데 예약도. 자 넉서 씨 오늘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자 넉서 씨는 다음 주 뵙고 이걸 줘. 조둥이 두 형제는 조만간 다시 재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요. 나오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야한 꿈꾸세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수고했습니다. 일부 재밌게 하려고 나 찍은 거예요? 예? 아니 이거 트롤링을 해가지고. 아니 뭘 자꾸 트롤링이야 이 사람들 쳐버릴라. 아니 왜 자꾸 나중에 이거 나가요 진정하세요. 뭘 끊으시려고 자꾸 불량 걱정을 왜 그렇게 하세요?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 그게 아니고 나는 중간부터 불량 걱정 아니었어. 아, 어떻게 해야 내가 뭐라도 하나 가져갈까 해가지고 계속 나는 그 했대니까 가만 있었어야죠. 설치면 저걸 한다는 아니, 걸 몰랐어요. 어떻게 가만히 있는데 나는 찍는데 너가 안 찍을 수가 있는 거야. 아 목에 핏대가 진짜. 사진 하나 사진. 예. 아 너무 웃었어요. 아. 진짜 웃겼다. 아. 자가발전이 돼. 한국인은. 서로가. 아야, 네가 잘못한 거지. 파이팅. 아, 불씨만 땡겨줘도 자가발전이 돼. 뭐야 갑자기 파이팅. 갑자기 해태는 거예요? 아 뭐 저희 없어요. 없어요. 파이팅으로 가시죠. 네. 되게 자연스럽게 두 분에서 파이팅 동시에 하신 거 아시죠? 괜찮아 이런 거 10개 하고 이러는 거. 와 진짜니까? 축하드립니다. 아 죄송합니다. 멘트 좀 미안하네요. 아 보통은 양도해주고 이러지 않나요? 그런 거 없었어요. 처음 바꾸지 마세요. 한 푼이 급해서. 이거 빨리 합쳐서 10개. 혼자 찍는 거 아니야? 아, 그래. 아니요 다 같이. 다 같이. 이거 해. 하나 둘 셋. 고생하셨습니다. 이거 니덕이다 니덕. 오빠는 잘 있어. 잘 쓰겠습니다. 니가 넉살 씨 드렸다. 고맙습니다. 이번에도 왜 안 찍어? 아 돌주도 진짜 이거 열어야 연희 씨. 이거 안 열어야 이거 완전 미친놈 아니야. 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심히 가시죠. 네. 아 너무 웃기다 진짜. 최고다 최고. 아 가만히 그냥 앉은 자리에서 가만히 있었더니 날 이기게 해주셨구나. 어우 형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빨리 인녹방 좀 해. 어 끊기겠다 근데. 96분이네. 씨 축구 중계하는 줄 알았네. 96분이네. 56분이네. 96분. 맞습니다. 고생하셨죠 형님. 고생하셨죠. 네. 난 그게 너무 웃기더라 형이 그 장문에 글 썼던 작가님. 그걸 그대로 술 먹고 SNS하면 안 돼. 아, 그래 그럼. 야, 술 먹고 SNS하면 안 돼. 너무 좋아. 어, 너무 좋아. 근데 천텀 누르고 있어. 근데 진짜 죄송한 게 저도 못 읽겠더라고. 저 몇 줄 읽다가 어 되게 진지한 얘기구나. 이거. 야, 술 먹고 SNS하는 거 아니야. 아, 취중으로 올리신 거예요, 형이? 아니야, 먹다가 알탈탈하게. 감동에 젖어서. 난 촉촉한 상태로서 촉촉하게. 아, 왜 이렇게 웃기냐. 에스에스 건조할 때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안녕. 그럼 또 회식 때 봬요. 회식이 저 얼마 안 남았죠? 그지. 1일인가?